자, 오늘은 펫 군단 시뮬레이터에 들어왔어. 와, 펫 군단 시뮬레이터? 댕댕아, 배고프니? 얘 배 봐봐. 지금 배가 홀쭉해. 어떻게 해? 우리가 밥을 먹여줘야겠다. 여기 있는 딸기라도 먹으렴. 딸기? 허겁지겁 먹는다. 지금 딸기가 맛있을 때잖아. 지금 딸기를 많이 캐가지고 우리 가방에 꽉꽉 눌러 담자고. 지금 담아지고 있네? 담으니까 이쪽으로 가라는데? 여기 뭐지? 그치, 이쪽으로 가니까 뭐야, 여기 있는 알들한테 이 딸기를 줬어. 여기 우리 집인가? 그런가 봐. 여기는 내 집, 거기는 경도 집인가 보다. 오, 집이 완전 원시시대에 살 것 같은, 그런 원시인 살 것 같은 집인데? 우와, 나 여기 알을 누르니까 펫이 더 많이 생겼어. 뭐야 이거 봐. 뭐야, 사슴 펫? 나도 빨리 딸기, 얘들아 좀 더 빨리 캐. 많이 먹어야 돼. 이럴 수가. 오차! 딸기를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알이 부화하는구나. 맞아. 나는 과연 뭐가 나올까? 나 사슴! 사슴 두 마리 나왔어. 나랑 똑같네. 나도 그러면 사슴을 장착. 여기 보니까 총 8마리 장착할 수 있나 본데 다 잠겨져 있어. 뭐야, 어떻게 잠금을 푸는 거지? 일단은 이 몬스터를 공격하라네. 얘들아, 공격! 역시 다구렌 장사 없다. 아무리 네가 강해도 3대1은 못 이길 것이야. 지겠어. 이겼다. 얘를 잡으니까 무슨 알을 얻었어. 초록색 알. 알을 여기다 놓는다. 알 났다. 딸기 90개를 또 가져와야 되나 보다. 으짜, 으짜. 으짜, 으짜. 얘들아, 딸기 많이 먹어. 나도 딸기 먹고 싶은데 나 좀 주면 안 되겠니? 딸기 맛있겠다. 쩝쩝쩝. 근데 이 세 명에서 이 버섯 잡기 쉽지가 않은데? 그러게. 여기에서 이 잠금 해제를 풀고 싶은데? 뭐야? 민태, 우리 이거 다 찼다. 나도 갑자기 다 찼네. 어디 보자. 한번 열어볼게. 과연? 뭐야. 8%짜리 엉커먼 등급 나왔어. 빅풋. 안돼, 얘를 장착하려면 한 명을 빼야돼. 그러네. 이 잠금 해제를, 아니 뭐야, 이거 잠금 해제 두 개 풀 수 있는데 295 로벅스야. 아니 이럴 수가. 꽤 싼 거 같은데 한번 질러볼까? 잠금 해제 두 개가 풀렸다. 다섯 마리. 빅풋 장착. 빅풋. 자, 공격해. 공격. 이 버섯처럼 생긴 애를 잡아야 알을 주나 봐. 그렇네. 4대1로 싸우니까 좀 더 수월한 걸? 민트야, 이거 봐. 펫이 엄청 많이 생겼어. 경도. 와, 이 뭐야, 이 강아지. 얘는 28%짜리야. 이렇게 알을 얻고 여기 집으로 돌아가서 알을 또 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그치, 딸기를 많이 캐야 돼 결국에. 냠냠냠냠냠. 저기 위에 보니까 더 강력한 애들이 있어. 또 꽉 찼네. 가방이 되게 금방 차는데? 그럼 가방을 또 늘려야겠지. 가방을 어디서 늘려야 되지? 좋았어. 알 부화. 언커먼 등급 또 8%짜리. 나 운이 좋은데? 민트 부럽다. 이번에 나무 나왔다. 얘는 커먼 등급. 잠깐. 여기서 이제 펫을 한 마리 더 장착시켜야지. 장착. 잠깐, 이거 잠금 해제를 또 풀 수 있는지 한번 봐볼까? 이것도 로벅스야, 격도야. 595 로벅스 주면은 나머지 잠금 해제 3개가 풀린대. 아니 이럴 수가. 이런 거 구매해줘야지. 엄청 비싸잖아. 나머지 애들도 다 장착시켜 주겠어. 6마리. 좋았어. 이제 6대1이다 이 버섯놈아. 얘가 불쌍해지는걸? 공격! 버섯 불쌍해! 딸기도 엄청 금방 캐네? 그렇네. 이거 꽉 찼는데 옆에 가방 이 모양이 있네? 가방! 무한으로 있는 거 살 수 있어. 무한 685 로벅스? 아이 질러, 몰라. 벌써 1000 로벅스를 넘겼잖아. 몰라, 이런 거 즐겨 그냥. 오호, 무한이다. 무한으로 됐다. 가방 뭐야 이거 봐봐. 아니 이럴 수가. 와,
만져봅시다. 이거 무슨 로켓 아니야, 로켓? 쩡! 오, 이제 딸기 무한이야. 와! 다 잡아드려. 어허! 아주 딸기가 풍년이구나. 한 마리씩 이렇게 다 해놔야지. 가방이 무거우니 아주 좋군. 오, 바탕 화면에도 지금 딸기 투성이야. 어. 와, 딸기 부자다. 딸기, 딸기. 자, 이제 펫 또 알이 많으니까 부화를 시켜볼까? 응? 자, 부화. 더 좋은 펫이 필요한데 일단 다 꽉 채워놔야지. 맞아, 지금은 기본적인 알만 나와. 그래, 얘네는 별로 엄청 센 펫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다른 곳으로 가보자. 다른 곳으로 가보자. 이쪽이야. 오, 우리 펫군단. 오, 포켓몬 마스터가 될 수 있겠어. 우와, 엄청 많아. 오, 이게 뭐야? 여기 뭐 로벅스로 사는 거 있는데 이게 뭐지? 뭐야? 한번 구매해볼까? 구매. 아까 집 같은 데 이렇게 변하나 보다. 나 집이 변했어 저렇게. 그럼 난 왼쪽에 있는 거 살래. 또 있었어? 어.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경도다랑 잘 어울린다. 저렇게 변했다. 어디 한번. 오, 우리 집 엄청 이쁘게 변했어. 구경 가자. 구경 가자. 오, 한참 저렇게 경도처럼 집이 뚫려 있으니까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감기 걸리겠네. 아, 이거 뭐야 집이? 원신 뭐야, 집입니다. 이거? 원신 집. 우와, 여튼 멋있어졌다. 여기도. 좋았어. 이거 경도 머리에 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맞아. 이거 봐봐. 잠깐 뒤에 한번 봅시다. 똑같네 이거. 아이 참. 자, 다른 곳. 여기 있다, 여기 있어. 뭐야, 부엉인가? 얘 엄청 세 보이는데? 한번 공격해보자. 그래도 9대1이면 네가 어쩔 건데? 아, 8대1. 8대1. 얘 꽤 세다. 이 알은 좀 신기하게 생겼네. 알을 많이 구해가지고 좋은 펫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좋았어. 내 거야. 뭐야? 아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좋았어, 두 개째. 좋았어. 여기 있는 거는 이것도 딸기다. 아, 그래? 색깔은 다르지만 그냥 결국 다 딸기였어. 보라색 딸기. 얘들아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한 자 저녁밥을 많이 주겠다. 공격. 뚝배기. 오예. 오, 여기 있는 것도 다 회수해라. 열심히 일해. 밥값을 하란 말이야 이 자식들아. 이때 정신 차려. 그래. 얘들아 미안해. 자, 알들을 다 놓고. 오예. 나 알 6개 있어. 좋았어. 오. 나갔다가 들어오면. 오예. 6마리 다 부화시켜 볼까? 좋아. 좋은 거. 8%짜리 언커먼. 오, 사슴이 엄청 이쁜데? 안 돼. 좋은 거. 뭐야? 헐. 벌써 끝났어? 좋은 게 별로 안 나오는데? 그러게,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이 사슴이 엄청 좋은데, 이 사슴을 깨야겠다. 장착. 좋았어, 새로운 펫. 오. 나 이제 다른 데로 가볼 거야, 경도야. 밑에 같이 가자. 그래, 이쪽으로 가면 더 강력한 펫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나는 펫이 마음에 들진 않아. 난 다 동그래. 무슨 땅콩 과자 같이 생겼네, 애들이. 땅콩 과자네, 땅콩 과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 이게 뭐야? 여기 밟고 올라가자. 허야! 뷰! 와, 이거 뭐야? 얘 강하다, 강해. 사슴이야, 사슴? 다굴! 다굴! 지금까지 이게 강해봐야 8대1은 이길 수 없지. 오예! 정신을 못 차리는군. 오야! 와, 역시 이 게임에서도 교훈을 주고 있어. 아무리 강해도 다굴에 장사없다. 오예! 예! 다 때려! 좋아, 알도 충분히 얻었겠다. 이제 딸기를 다 가져가도록 하지. 이 딸기가 다른 지역으로 오면 점점 내구가 많아지네. 그렇네. 그리고 막 엄청 많이 캐, 한 번에. 오! 얘들아, 다 하나씩 캐. 좋았어, 딸기. 잠깐 캤는데 벌써 2300개. 오호호. 나는 바로 집으로 순간이동해야지. 뭐야, 어떻게 순간이동했어? 후후, 왼쪽에 고 넥스트라고 있어. 왼쪽에 투 넥스트? 이거 누르면 바로 집에 가진다고? 오, 대박. 오호, 자, 알들을 소환해볼까? 이쁜 알들아, 내가 이렇게 다 놔줄게.
오, 예. 오. 알들이 막 부화하고 있어. 예. 와, 여기 여기서부터 신화 등급 0.1%가 있네. 와. 오, 나오진 않겠지만 나오면 유튜브 각인데. 오, 예. 나와줘. 어, 뭐야? 가방이 꽉 찼대. 어, 뭐야? 아, 이런 30칸 늘리는데 로벅스 75? 가지고 늘려. 좋았어. 오, 3%짜리 레어. 로벅스 지르니까 좋은 거 나오네. 오,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 벌써 나 딸기 다 썼어. 어, 나도. 오, 딸기 엄청 많이 캔 줄 알았는데. 와, 레어로 나오네. 공격력이 26이야. 엄청 세네. 우와, 엄청 세잖아. 오, 얘 완전 장난 아니네. 오, 예. 자, 새로운 지역으로 한번 또 가볼까? 좋아요. 으차. 으차. 오, 여기는 뭐지? 어, 여기 위에도 있네? 어, 설마 여기가 끝은 아니겠지? 어, 설마? 잡아! 어, 아까 얘네 걔네 아니야? 어, 똑같은 애들이다. 어, 이제 엄청 약해졌어, 얘네. 흐흐흐. 어, 여기 15K가 있으면 다음 쪽으로 갈 수 있나 봐. 어, 15K? 어, 15K? 15K까지 거 뭐지, 뭐? 알들아, 다 먹어. 오, 예. 어? 이 알들한테 이렇게 딸기를 주면 돈이 벌려. 어, 그렇네. 어, 빨리 15K 모으자고. 아우, 아직 멀었잖아. 금방 할 거야. 좋아, 좋은 거 나와라. 파이팅.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이때 좋은 거 나왔어? 어, 아직 잠깐. 0.1%짜리는 절대 안 나와. 어, 그렇네. 근데 이렇게 생긴 거 나왔다. 우와. 잠깐 잠깐, 아직 보여주지 않았는데 너무 방송용인 거 아니야, 경태야?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날개 달린 애. 와. 이렇게 날개 달린 애가 나왔어. 오. 왜 난 안 나오지? 어, 여기 여기 있잖아. 아, 잠깐. 이 뭐야? 경태야, 너 맹구니? 좋았어. 딸기도 엄청 많이 구했고 알도 30개 넘게 구했어. 한번 까볼까? 좋아요. 얘들아, 나 이제 좋은 펫이 돼야 된단다. 0.1%짜리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유튜브 광 나오게. 제발요. 제발요. 오, 여기에 로벅스 많이 했으니까 하나쯤은 주세요. 제발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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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거야? 어, 주라고. 줘. 주세요. 줘. 와, 역시 0.1%는 안 나오는구나. 오호. 오, 제발.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절대 안 나와. 어, 이럴 수가. 어, 뭐야, 딸기를 만 개 넘게 캤는데 아직 부족하대. 자, 얘들아, 나와줘. 한 번 더. 아직 나 알이 많아가지고. 나와, 나와, 나와. 아니, 어, 가방 꽉 찼다. 어, 가방을 100개 늘리려면 275 로벅스? 아직 그것도 구매해. 오늘 너무 지르는데? 나와. 이렇게 질렀는데 나와. 와, 하나도 안 나왔어. 안 돼. 웽. 와우. 우와, 강력한 애들 많네. 오, 이거 봐, 다 날개 달린 애들. 부럽다. 자, 다음 지역 가보자. 와, 다음 지역. 어, 잠깐, 그냥 가면 재미없지. 왜? 소린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아, 네. 보러 와주실 거죠? 다음 시간에 또 봐요. 그럼 안녕. 오! 안녕. 우리만 살짝 들어가 볼까? 그래, 우리만 봐보자. 자, 오늘은 이 많은 팩 군단을 데리고 다음 지역으로 가봐야지, 경태야. 아, 기대되는데 빨리 가볼까? 그래, 팩 군단 시뮬레이터 2화 시작합니다. 렛츠고. 렛츠고. 어, 다음 지역은 사막. 오. 15K가 필요하대. 오. 가자. 어? 뭐야? 우와, 새로운 지역에 왔어. 우와, 사막이다, 사막. 우와, 사막 완전 커. 우와, 거대하잖아. 아니, 저게 뭐야? 어, 이게 고양이야. 냥냥이? 냥냥이. 하, 다굴에 장사 없지. 야. 어, 새로운 알을 준다. 어, 사막 알인가? 어, 그러니까 사막 알인가 봐. 다 잡아. 다 잡아, 냥냥이 펀치. 아무리 네가 강해도 다굴에 장사 없다고. 오, 사막 알 획득.
어, 민자 여기는 선인장인가봐. 어, 이 선인장을 캐볼까? 어, 딸기인데 딸기? 뭐야, 여기 사막인데 딸기가 있다고? 헐, 이럴수가. 제작자분이 딸기를 엄청 좋아하나봐. 딸기가 완전 뜨거운걸? 자, 다 열심히 딸기를 캐라고. 히야! 후야후야! 어? 뭐야? 어? 저게 뭐지? 어? 이거 램프의 요정이야? 어? 램프님! 어, 램프님 저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고 구독자 100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차 달리게 해주세요. 저희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저는 핫도그 100개 꼭 먹고 싶어요. 핫도그 100개를 한 번에? 저리 가거라 이 예속이 녀석들. 아니 램프 요정님 어. 죄송합니다. 어, 아니 우리 가자 민재야. 어, 그래 더 이상 있다가 저주가 걸릴지 몰라. 도망가! 잡아! 냥냥이 펀치. 어, 여기 위에 화살표 있는데 이게 뭘까? 어? 위로 올라가라는 것인가? 야뿌! 우와! 야뿌! 미라다 미라! 오! 오 미라 엄청 세! 오! 레벨이 30이야! 뭘 이럴수가, 우리 팩 군단이 지는 거 아니야? 뜨어! 어 말도 안 돼! 우리 안 돼. 팩도 약한 편이 아닌데! 어 이럴수가! 어! 안 돼! 어이, 졌어! 얘들아 도망가자! 어 안 되겠어 이럴수가. 우리 알을 얻어서 더 강해지자. 그래 여기는 내 기지가 어디 있는 거지? 어, 기지가 어디지? 내 기지가 안 보여. 하야 여기 투 넥스트 다시 눌러서 한번 기지로 가볼까? 짠 짠. 어 뭐야 뭐야. 아, 다시 원래 기지로 돌아와졌어. 이럴수가 이럴수가. 집 이사는 안 되나 보네. 힘들게 얻은 사막알 좀 까볼까? 오차 우와 신기한 계란처럼 생겼다. 좋았어 부화. 하야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 뱀 나왔다 뱀. 어 무서워. 어? 개.. 개래 고양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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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고양이만 나왔어. 고양이만 나왔어? 어 고양이 데미지가 26. 으흐 다시 가서 더 좋은 펫들을 구하자고. 가자 가자. 아 이거 사막 가려면 다시 점프해서 가야 돼? 아니야 민재야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텔레포트가 있어. 오른쪽에? 어? 텔레포트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어 사막으로 와. 어 이렇게 바로 가지는구나. 와 경도 대박. 으 고양아 더 좋은 알을 주렴. 아까 여기 왼쪽에 보니까 코브라 있던데. 어 진짜 코브라 있네. 어 이 무서운 코브라 있다. 어 얘는 레벨 25야 좀 만만한데? 보자. 아연 오 얘는 잡을 수 있겠다. 정신을 못 차려. 어, 뱀 움직이는 거 봐. 오. 오, 좀 더 좋은 알을 주네. 좋았어. 알도 엄청 많이 모았고 딸기도 엄청 많이 수집했어. 나도 나도. 나 이제 마을로 가가지고 슬슬 알을 부화시켜 볼까? 어, 같이 하러 가볼까? 마을로 순간 이동. 하. 쇽. 오, 좋아. 어, 딸기 계속 들어온다. 딸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 어 나도 딸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 아 딸기 비켜. 아, 아! 일단 알을 하나씩 놔주자고. 오 멋있는 알. 와 코브라 잡아서 나온 알은 진짜 멋있다. 알에 이빨이 달렸나? 오 정말 알에 이빨이 달렸어. 아그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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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발요. 여기 코브라 나왔는데 코브라가 블루색이야. 진짜? 어, 그리고 여기 3%짜리 미라가 나오네. 미라 나와라. 미라 제발. 안 돼, 독버섯처럼 생긴 애 나왔어. 나도 계속 버섯만 나와. 어, 이번엔 또 뱀. 뱀. 버섯. 뭐야? 뭐야? 아니, 딸기를 그렇게 많이 캤는데 딸기가 부족하다고? 뜨뜨뜨. 이럴 수가. 다시 사막으로 가서 딸기를 더 많이 캐야겠는걸? 얘들아, 딸기를 많이 캐요. 민트야, 이거 봐. 어, 왜? 어, 3%짜리 미라? 이게 공격력이 몇인지 알아? 몇인데? 96이야, 96. 어, 96? 잠깐. 여기 뽑은 펫이 공격력이 50인데 걔 96이라고? 어, 엄청 높아. 얘 하나가 96이야. 어, 나도 빨리 마을로 가서. 얘들아. 어, 민트야, 어디 갔지? 좋은 미라 좀 나오게 해줘.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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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 미라가 안 나왔어, 한 마리도. 이럴 수가. 좋았어, 다시 사막에 왔다. 펫들아, 일로 와! 미태야, 미라 얻었어? 어, 미라 못 얻었어. 오! 벽돌도 다 검정색. 우리 아까 저기 미라한테 졌었잖아. 미라, 없애러 가자고. 나를 믿어보라고, 민트야. 그래, 너를 믿고 뒤에서 구경할게, 경토야. 호야! 과연 경토 잡을 수 있을까? 미라, 진짜 미라를 데리고 왔다. 나도 한번 옆에서 잡아봐야지.
공격! 오, 이번에는 좀 수월한데? 어, 미디어 나 바로 없어졌어. 우와, 오, 경도 짱세. 오, 얘는 또 뭐야? 오, 아래 무슨 이렇게 톱날이? 무서워. 와서 이번에 미라도 다 잡자고. 아까의 우리의 약한 우리가 아니다. 다 잡아버려. 잡아 잡아. 어, 여기 선인장처럼 보이는 거는 또 막 블루색이네. 오, 블루색 딸기인가 보네. 딸기 체력이 960이야. 허, 와, 얘네 캐면 딸기 엄청 많이 얻겠다. 알을 깔려면 딸기가 엄청 많이 있어야 돼. 어, 그런데 우와, 이제 펫이 좋아져서 딸기가 막 400개씩 들어와. 오호, 경토꺼 스틸해. 아, 네. 얘들아 스틸해. 우와, 딸기 엄청 많이 캤어. 100K. 오, 나도 엄청 많이 모았어. 와, 100K가 되니까 가방이 빨개졌어. 여기 딸기가. 어, 진짜네? 지금 나 어디 보자. 오, 사막 에그 이것도 지금 20개나 모았는데 한번 또 뽑으러 가보자고. 우와, 이번에 좋은 펫이 나올지. 제발 이번에 한번 유튜브가 잡게 해주세요. 유튜브 신이시여. 제발요. 이다이다 비나이다. 오, 와, 딸기 엄청 많이 들어. 자, 한번 까볼게. 쇽. 오, 0.01% 레전더리 황금 코브라다. 와, 코끼리 8%짜리 하나 나왔고. 완전 멋있는걸? 어, 고양이 44%. 뭐야 이거, 슬라임처럼. 샌드 모래. 아, 모래. 이거는 별로 탐나지가 않는데. 뭐야, 나 엄청 안 좋은 것만 나왔어. 한번 더. 제발 유튜브 가기 싫어. 제발. 와, 아. 오, 황금 코브라 0.01% 나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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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나와주세요. 0.1% 이 황금 버섯이라도 제발. 나와. 안 돼. 뭐야. 어, 아직 알 더 있다. 형뚜야, 나왔니? 아니, 자꾸 돌멩이 같은 애만 나와. 어, 나 안 나왔어. 나도 모래만 나왔어, 모래. 뭐야, 고양이랑 모래 투성이야. 아, 네. 어, 뭐지 이거? 티어 2? 어? 이거, 어, 이거 동물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봐.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우와. 어, 동물이 여러 개 있으면 업그레이드가 된다. 업그레이드. 오, 이럴 수가. 나 고양이 많은데 업그레이드 좀 시켜볼까? 오, 업그레이드 한 애들로 다 꼈는데 공격력이 엄청 높아졌어. 와, 고양이 공격력이 164라니. 혁두야, 빨리 다음 지역으로 가보자. 슝, 내가 왔어. 어, 이제 사막 질렸어 벌써. 어, 돈이 이제 가볼까? 어, 어, 뭐야, 나 441K밖에 없네? 어, 나도 돈이 좀 모자르네. 어, 이럴 수가. 좀 모자랄 때는 까짓 거 로벅스 지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어디 보자. 어, 어디 보자. 어, 이거 57.7K 95 로벅스 이거 사면 되겠다. 아, 아, 슬슬쩍 쿨 구매. 어, 어, 돈 힘들게 모았다. 오예. 사기꾼 떳떳커버립니다. 오, 다음은 얼음 대륙인가 봐. 얼음 대륙? 가자. 와, 맞죠. 부들부들부들. 오, 시마려. 이거 뭐야? 완전 멋있다. 우와, 이거 늑대야. 우와, 늑대도 다굴에 장사 없지?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와가지고 공격하니까 얘네도 지금 되게 당혹스러워하는데? 맞아. 왜 때리세요? 헐. 미안해 얘들아, 우리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단다. 파란 알이 나온다, 파란 알. 오, 여기는 얼음 알인가 봐. 오, 뭐야 이거, 설마 이거 보석 캐면 또 딸기 얻는 거 아니야? 어, 맞다. 기승전 딸기네. 그런데 딸기가 비싸 보여. 보석이잖아. 어, 제작자님 딸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캐드릴게요. 오예. 오예. 일단 늑대 잡고 알도 많이 얻고 새로운 펫을 또 얻어보자고. 어? 여기 늑대 말고 또 뭐가 있는데? 어? 뭐가? 어, 여기 엄청 무서운 애가 있어. 오야. 아니, 저게 뭐야? 와, 뭐야, 예티가 있어. 예티? 까짓거 예티, 너도 다굴에 장사 없다는 걸 보여주지. 예티가 얼음 속에 갇혔어. 오, 어, 살려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부셔주고 있는 거야. 오! 저희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와, 얘 잡으면 얼음에 갇힌 알이 나와. 와, 완전 빛나잖아. 어, 이거 알이 진짜 이쁜데? 우와. 우와. 새로운 맵으로 올 때마다 몬스터가 꼭 3개씩 있어. 아, 지금 예티랑 늑대 잡았으니까 분명 어딘가에 새로운 몬스터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어, 다른 한 명 더 찾아보자. 오, 여기 있다. 오차! 우와.
얘 엄청 강력해 보이는데? 같이 가! 스파이크! 데빌 스파이크! 공격해 얘들아! 같이 가 빅도야! 아 빅도야 도와줘. 얘 못 잡겠어. 이럴수가. 우리 동료들이 다 죽었어. 내가 도와줄게. 안돼 얘들아. 오자. 과연 격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제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안 될 것 같으니까 옆에서 딸기나 캐고 있어야지. 아니 다 죽어버렸잖아. 더 강력한 펫을 우리가 구해야 돼. 아 얼음 펫으로 구한 펫을 빨리 교체하자. 그래 알겠어. 일단은 이 딸기 보석 좀 캐고 이렇게 알을 이렇게 놔주고 부화시킬 때가 나는 이 게임 할 때가 제일 재밌네. 오. 쇽. 과연 이번에 좋은 거 나올까? 오 좋아. 이제 신화 나올 때가 됐는데. 그래. 여기 예티는 3% 레어밖에 없다. 강아지가 왕관을 쓰고 있어.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3%. 뭐야. 와 이거 알 하나 부화시키는데 딸기가 23,000개가 필요했네. 내 딸기. 딸기가 다 사라졌어. 안돼. 그럴 수가. 딸기 얘들아 좀 더 캐봐. 아유 알림들 딸기 가져왔습니다요. 좋은 것 좀 나오게 해주세요. 와 등급 낮은 애들만 나와. 40%짜리 맞아. 뭘 어떻게 이럴 수가. 8%짜리 곰돌이 하나 나왔네. 와 이거 답이 없는데? 곰 공격력이 514야. 와 엄청 높잖아. 엄청 높아졌어. 오호. 좋았어. 세팅 완료. 공격! 오 이제 할만하다. 우리 엄청 세졌지? 우리 엄청 세졌어. 와 근데 얘 진짜 세네. 오 얘 잡으니까 알 진짜 멋있는 거 나온다. 얼음알. 오 얘도 알을 좀 까볼까? 야 뭐야 경태 여기도 램프의 요정이 있는데? 램프의 요정이 있다고? 저기 아저씨 아까 사막에도 있던데. 뭐지? 여기 보스 커밍순이라고 적혀져 있어. 아직 업데이트 안 됐나 보네? 아 아직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멋있는 척 하면서 서 있나 보다. 펫들이 세지니까 이제 막 4,000개씩 딸기가 한 번에 벌려. 아니 4만 개. 엄청 많아. 와 4만 개 딸기. 경태야 우리 로블록스 접고 이렇게 딸기 캐가지고 우리 농사나 할까? 좋지. 딸기 장사하면서. 1초에 4만 개씩 캐지니까 엄청 금방 부자 되겠는데? 으아 딸기 1M이면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몇 개지? 한 100만 개 정도 아닐까? 와 진짜 많이 모았다. 자 한번 또 마을에 가서 알을 까보자고. 가야지. 먼저 갔네. 같이 가. 안 돼. 아까 준비해뒀던 알들이 있었어. 이런? 아 이 알들한테 엄청 많이 뺏겼네. 뭐지? 아 이런 나 지금 알이 뒤죽박죽이야. 안돼. 됐다. 이제 오. 와 이거 진짜 기대된다. 제발. 제발 좋은 거. 0.1%짜리도 있네. 40%짜리 얼음나무. 와 1%는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0.1% 이거 신화 등급? 이거 무슨 가시가 엄청 많은데? 이거 뭐야 고슴도치인가? 고슴도치 제발 나와. 안돼 다 40%짜리만 나왔어. 8%짜리 하나 나왔다. 아이스 골렘 풀었다. 뭐야 끝났나? 또 나왔어. 프로스트 울프. 좋았어. 알 10개 더 획득. 이번에 마지막이다. 마지막 알까기. 좋은 거 나오게 해주세요. 나도 구경해야지. 원래 누가 보고 있으면 꼭 좋은 거 나오는데. 내가 보고 있는 거 영광인 줄 알아? 알겠습니다. 한번 나와라. 좋은 거. 뭐야? 벌써 하나,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두 개밖에 안 남았잖아. 좋은 거. 이런. 결국 제일 좋은 거는 이 얼음 늑대랑 얼음 골렘 이거 뿐이네. 자, 또린이 여러분들 지금 다음 지역 가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없네. 그리고 게임도 너무 오래 하면 재미없다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실 거죠? 네, 다음 시간 꼭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딸기를 털러 가자고. 예! 자, 경도야 오늘도 한번 팩 군단 시뮬레이터를 해볼까? 와, 다음 지역 가봐야지. 우리가 여태까지 온 지역들을 보면은 처음에 그냥 숲, 그리고 사막, 그리고 지금 여기 얼음마을까지 왔었는데
다음 지역은 여기 지금 물음표로 되어 있어. 우와, 다음 지역은 뭘까? 한번 가보자. 여기 써져 있네. 크리스탈 마을인가 봐. 우와, 빨리 가고 싶다. 10M이 필요한데, 오호, 우린 이미 돈을 모아놨지롱. 모으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잖아. 자, 들어가보자. 들어가졌다. 뭐야? 우와, 검은색 슬라임처럼 생겼어. 엄청 무서운 슬라임이야. 눈이 엄청 빨개. 얘들아, 공격해. 다구레 장사 없지? 역시 슬라임은 최약체야. 오, 크리스탈 에그. 우와, 비싼 에그를 획득했어. 얘들아, 또 공격해. 공격. 슬라임은 엄청 약한데? 그래도 얘네 알이 꼭 필요할 거야. 일단 많이 잡자. 많이 잡아. 여기 지역 보니까 여기도 엄청 큰 숲인데 이런 식물들이 다 크리스탈이야. 오, 크리스탈 숲. 오, 되게 이쁘다. 근데 이것도 캐면 역시 딸기겠지, 딸기? 제작자 딸기 사랑. 역시 딸기였다. 여기 물이다, 물. 오, 예. 비트야, 정신 차려. 역시 바다 생물은 물이 최고야. 오호. 상어 인간이라서 정신을 못 차리네. 자, 슬라임 얘들아, 알 줘, 알. 뚝배기. 아이 참, 슬라임도 너무 약한데 다른 몬스터 잡으러 가볼까? 다른 몬스터들 또 있을걸? 이쪽에. 뭐야? 뒤에서 보면 코알라 아니면 코끼리인데? 코끼리잖아, 코끼리. 코끼리 눈이 왜 이래? 악마 코끼리인가? 피기에서 나올 것 같은 코끼리들이야. 코끼리가 피기에 중독됐어. 공격! 뭐야? 우리 얼음펫 엄청 센데? 우와, 짱이다! 라고 생각한 순간 질 것 같기도 하고. 이겼다! 이겼다! 이게 코끼리야. 경도 진 것 같은데? 난 이겼어? 아니, 내 펫은 아직 약한가 죽었네. 뭐야, 경도 한번 다시 봐볼까? 안돼! 난 이겼지롱. 이 마을에서 아주 좋은 알을 깔 것이야. 코끼리의 이거 스틸. 미토, 너는 이기네. 역도 넌 못 잡으니까 이 코끼리 내가 가지도록 할게. 아주 얄미꾼. 미토야. 경도야. 내 펫 좀 봐. 얘네 다 뭐야? 이거 아까 잡은 슬라임에서 나온 펫들이야. 우와, 얘네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저리 비켜봐, 민트야. 한번 누가 빨리 잡나 해볼까? 가야! 으쌰! 뭐야? 얘네 슬라임들. 다 잡았다. 엄청 빨라. 이것도 내가 잡아줄까? 안돼! 이럴 수가. 펫이 슬라임인데 이렇게 강하다고? 엄청 강해. 펫들이 되게, 근데 확실히 귀여운 애는 없네. 귀여운데. 나도 그럼 코끼리 펫을 뽑아보고 올게. 벌써부터 견제를 하다니. 빨리 뽑으러 갈 거야. 야! 왔어, 코끼리알. 코끼리알을 하나씩 놔주고. 딸기! 와! 와, 경태야, 말도 안 돼. 딸기가 부족해. Oh, no. 딸기 부족하다고? 나 계속 딸기 캤는데. 부족한 딸기를 캐야겠다. 딸기 맛있다. 냠냠. 딸기 내 거야. 민트야, 그런데 비밀이 있는데. 비밀? 뭔데? 너 딸기 많이 얻고 싶어? 나 딸기 많이 얻고 싶어. 그럼 내가 알려줄까? 아이 참, 빨리 가르쳐줘. 아이 참, 성격 급하긴. 날 따라해봐. 알겠어, 따라해볼게. 오른쪽에 샵 있잖아. 오른쪽에 샵, 샵 있다. 그 두 번째 부스트 누르면. 두 번째 부스트. 이렇게 아이템들이 있어. 이거 뭐야, 딸기 10배 푸드? 이거 로벅스만 주면은 15분 동안 10배가 된다고? 그럼. 2시간은 999 로벅스 너무 조금 그런 것 같고, 15분짜리 한번 해볼까? 15분짜리 사보자. 와, 10배. 이왕 하는 거 돈도 10배 할까? 좋지. 돈도 10배. 좋았어. 한번 캐볼게. 뭐야, 딸기가 만 개씩 들어와, 한 명이. 한번 공격할 때마다. 날 찬양하라고. 경도 만세. 경도 최고. 역시 경도는 먹는 거에 대해서 박사급이라니까. 아니 기분이 좀 이상한데. 무슨 소리야, 칭찬한 거야, 박사라고. 와, 딸기 엄청 많이 들어와. 와, 3만 몇 개씩 막 들어오네. 와, 말도 안 돼 지금. 와, 이거 말이 다물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 이 아이템이 있었다니 대박인걸. 우리 여태까지 했을 때 다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어쩐지 이 딸기가 너무 안 모이더라고. 그래, 너무 안 모였어. 어, 나 이제 알 깔 수 있어, 벌써. 오, 좋아, 좋아. 자, 얘들아, 밥 먹어. 오, 나와라. 어, 검은색 슬라임. 어, 유령 버섯. 검은색 슬라임. 오, 뭐야, 얘는. 무서운 다람쥐, 독 다람쥐인가? 어, 한 번 더. 어, 3%짜리 레어는 안 나오네. 아이고, 아, 어, 이렇게 깠는데 안 나오는 거야? 어, 안 나왔어. 이럴 수가. 으흐흐. 자, 얼음 펫들 안녕. 이제 좋은 펫을 깨야지. 좋았어. 장착 완료. 와, 나 금방 클로 갈게. 빨리 와. 오, 오, 으흐, 경두야, 도전을 신청한다. 어, 민트 왔군. 누가 먼저 잡는지 한번 시합해 볼까? 어, 뭐야, 이거 투명 슬라임 엄청 멋있잖아. 내 거 보지 마. 아, 알았어. 자, 시작. 어, 빨리. 과연 끝. 빨리. 벌써 잡았어. 안돼. 와, 이 너무 세. 어, 이제 다음 한번 몬스터를 잡으러 가도 되겠는데? 좋았어. 오, 오, 저기 뭐야, 저기 머리가, 아, 머리가 엄청 큰 애가 있어. 어, 뭐야? 어, 뭐야 얘는. 오, 오거. 깍. 레벨이 70이야. 어, 그런데 와, 역시. 오호, 잡았다. 잡았어. 아, 아니, 이런 자존심 이상하네. 경태 아주 느려 터졌구나. 야, 너 딸기 알려준 사람 누구야? 기억이 안 나. 와! 아, 아니, 이럴 수가. 다음에 다신 안 알려줘. 경태야, 장난이야. 내가 잘못했어. 어, 나도 빨리 여기서 알을 구해서 좋은 배 뽑아야지. 그래, 오고 알도 한번 뽑아보자. 어, 저쪽에 오고 한 마리 또 있네. 야, 너 혼자 이렇게 숨어있으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아? 어, 위쪽에도 있네? 어, 여기 한 마리 숨어있었어. 어, 걔는 더 많이 주나? 아니, 똑같아. 미안하지만 친구들 곁으로 가렴. 뚝배기. 어, 여기 위에도 있어. 어, 진짜? 야, 공격해. 야, 너까지 마무리! 갑시다. 어, 나 지금 알 30개나 구했어. 오, 좋았어. 가자. 그래, 한번 가서 신나게 또 까볼까? 과연, 와, 딸기 돈도 엄청 많이 들어왔어. 와. 자, 한번 까보겠습니다. 오, 얘 0.01% 엄청 무서운 늑대. 뱀 나왔네. 코끼리, 뿌. 코끼리, 코끼리, 그만. 뱀. 뱀. 코끼리. 어, 나 8%짜리 나왔다. 8%짜리? 오, 대박. 5가 나왔네. 이거 엄청 무섭게 생겼잖아. 나 3%도 나왔어. 3% 이거? 어. 우와, 부럽다. 난 코끼리만 나와. 헐. 아니, 이럴 수가. 어, 나 진짜 말도 안 돼. 와, 나 코끼리 뱀만 나왔어. 어, 이럴 수가. 어, 아니네. 나도 이거 8%짜리 나왔네. 다크 5거. 어, 어떻게 코끼리 뱀만 나올 수 있지? 어, 난 그래도 좀 좋은 거 나왔네. 오, 여기 버섯. 오, 경두야, 네온 버섯 나온 거야? 어, 네온 버섯이야, 네온 버섯. 어, 잘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축하해. 아주 좋아. 좋았어. 우리 한번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볼까? 다음 지역 좋지? 우와, 여기 엄청 좋아 보인다. 오, 구름, 클라우드, 클라우드 오, 아일랜드. 자, 200, 가자. 영어 잘하네. 오, 뭐야. 오, 하늘섬인가 봐. 우와, 하늘섬이다. 오, 구름이다, 구름. 다크 클라우드. 뭐야? 미안하지만 다크 클라우드, 넌 내 점심이다. 먹구름이잖아. 우와, 아이, 진짜 이쁘다. 경태 한번 캐봐. 오, 좋았어? 이렇게 무서운 애한테 엄청 이쁜 알이 나오네. 어, 엄마야, 귀신이 있다. 어? 어디? 저기. 어? 뭐야? 뭐야? 귀신 아니야? 밑에 가보자. 안녕하세요. 아, 아니구나. 귀여운 귀신이었어. 유령. 어,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영어 울렁증 때문에 안 되겠다. 저 갈게요. 샬라샬라샬라샬라. 갈게요. 아, 퀘스트 주네? 아. 여기 왼쪽에 보니까 다크 클라우드 50마리 잡고 퀘스트 괜히 받았나봐. 얘를 50마리나 잡아야 돼. 아, 이거 하지 말자. 그래, 이거. 저, 죄송한데 퀘스트 이거 다시 가져가 주세요. 저희 하기 싫어요. Nope. 이거 취소 못하다요? 어, 취소 못한데 그냥 해야 되나봐. 어쩔 수 없지. 안돼. 아, 귀찮아. 한번 해보자. 으, 마지막 50마리. 어우, 다 잡았다. 어, 그런데 여기 퀘스트 보니까 블루 리드? 이거는 전 지역에서 있던 거 아니야? 크리스탈? 전 지역으로 가보자. 어, 크리스탈 마을로 한번 다시 가보자.
고고싱 헬레포트 크리스탈 마을 여기 있는 주민들한테 퀘스트 받으면 안 되겠어. 힘들어 죽겠네. 다신 받지 말자. 다신 받지 말자. 맞아. 여기 있는 거 캐는 거였어. 아 그렇구나. 900K나 하라는데 엄청 많이 캐야겠는걸? 나는 벌써 다 모았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나도 거의 다 모았어. 잠깐만. 좋았어. 나도 다 모았다. 가보자 바로. 다음 쪽 바로 텔레포트해서 가보자. 퀘스트 완료했는데 아까 그 여자한테 가면 되나? 트로피가 지금 저 여자 위에 녹색으로 바뀌었어. 그렇네? 저기 이제 다신 퀘스트 안 받을 거예요. 뭐야 80M 줬어. 오. 뭐야 이런 돈으로 우리가 할 줄 알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우리 이거 검은색 구름 잡고 나온 알들 다 까러 가보자. 가보자. 알을 53개나 구했잖아. 엄청 많네. 와, 알 엄청 예뻐. 핑크색. 이거 다 깔 수 있겠어, 경두야? 아니, 몇 개만 까보자. 딸기가 부족하겠는걸? 나와라! 뭐야. 이상하게 생긴 애 나왔어. 나와! 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막 까! 막 까지! 와! 으아 50개 다 깠다. 오 경도. 벌써 펫을 장착했구나. 나도 장착해야지. 여기도 얘네 말고 다른 몬스터 두 명이 더 있을 텐데 후후 가서 뚝배기를 한번 내줘볼까? 오 뭐야 이거. 하늘로 올라간다. 와 이거 스카이 콩콩이야. 콩콩. 완전 재밌어. 검은색 비둘기 엄청 무섭게 생겼다. 까마귀인가? 일단 다굴. 다굴. 우와 이거 이 알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우리 펫들 가만 보니까 날씨야 날씨. 햇님이도 있고 무슨 물방울도 있어. 정말? 물방울, 태양, 구름 이렇게 다 있네? 허허 귀여워. 오호 경도가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나다니 대단한걸? 잡아! 자 다음 마지막에 어떤 괴물이 있을까? 호야! 우와 또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 완전 재밌어. 콩콩. 뭐야 이상하게 생겼어. 뭔데? 유니콘! 유니콘이다! 이름이 크레이지 유니콘이야! 미친 유니콘! 그래 여러분 죄송합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름을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와 알이 빛나! 와 내 패트 엄청 센데 겨우 잡네? 그러니까. 여기 또 유령 할아버지 있는데 실수로 퀘스트 받지 마. 밑대야 저리 가. 받지 마. 그래 또 귀찮은 일 시킨다고. 유니콘 100마리 잡으라고 할지도 몰라. 생각만 해도 끔찍해. 뚝배기. 으아 유니콘 알 무려 40개나 모았어. 40개. 많이 모았다. 여기서는 0.1% 신화 등급의 유니콘이 나오나봐. 좋았어. 이제 딸기도 엄청 많이 캤으니까 한번 유니콘 알을 부활시키러 가볼까? 좋았어. 가자. 경두야 그런데 나 유니콘 아까 0.1%짜리 너무 얻고 싶어서 여기 샵에서 부스터 보니까 신화 등급 이거 5배 나올 확률이 있더라고. 아 그렇네. 나 이거를 한번 질러볼 거야.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95 로벅스 제발. 자 갑니다. 0.5%짜리 미스틱 유니콘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오 3%짜리 레어 등급 나왔다. 오 좋아 좋아. 오 레어 등급도 좋지. 유니콘 안돼. 알들아 딸기 좀 많이 먹어봐. 뭐지 왜 딸기를 안 먹지? 렉 먹었나? 얘들아 먹어. 좋았어. 유니콘 고양이만 엄청 나오네. 40%짜리 제발. 안돼. 경태야 뭐 좀 나왔어? 아니 안 나왔어. 안돼. 뭐야 이거 아이템 내 로벅스. 8%짜리 햇님 나왔어. 햇님. 햇님만 많이 나와. 안돼 로벅스. 이거 나 지금 5배니까 2.5%여야 되는데 유니콘. 안돼 이제 알이 없어. 안돼. 제발 마지막 하나. 안돼. 하나 더 있네. 제발. 안돼. 안돼. 이럴 수가. 뭔가 오늘 야금야금 엄청 많이 쓴 것 같아. 많이 썼어. 내 로벅스 한번 이걸로 사냥해 보러 가보자. 다시 가보자. 자 한번 공격해 볼까? 좋았어. 오.
역시 새로운 패스로 교체하면 그냥 녹네. 아주 좋아. 이제 지역이 여기 보니까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두 개밖에 안 남았네? 근데 다음 지역으로 가려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해. 1.2B. 뜨거. 안 되겠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나머지 두 지역도 가보자고. 다음 시간에 또 해볼게요. 이번에 유니콘 못 보여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또리즈 여러분들. 내 돈. 내 돈 내놔. 또리즈 여러분들 안녕. 안녕. 자, 오늘 드디어 채꾼단 시뮬레이터 마지막 지역으로 가볼 거야, 경두야. 우와, 벌써 마지막 지역이야? 그래, 지금 우리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거렸는데 와, 이제 남은 지역이 두 군데 남았어. 오, 두 군데 남았네? 지금 그리고 바로 가야 될 때가 바로 여기, 더 언더월드 지하세계. 지하세계라니. 먼저 들어가세요. 아이 참, 이런 곳은 꼭 나 먼저 들어가래. 지하세계면 막 지옥 있는 거 아니야? 한번 들어가보자. 뭐야? 뭐지? 여기 지옥이야. 지옥이다. 라이온. 라이온 다굴해, 다굴. 지옥에 펫이 있군. 뭐야, 근데 약하잖아. 지옥 알 엄청 멋있게 생겼다. 오호. 와. 근데 여기 생각보다 애들 약한데? 그러네, 아직은 약하네. 여기 쭉 뭔가 길이 이어져 있어. 지옥 치고는 되게 최첨단 시스템인걸? 자, 너도 알을 주렴. 다굴! 다굴! 우리가 그래도 전에 펫을 좀 열심히 이렇게 구해놔서 그런지 얘들이 약해. 헤헤, 지하세계도 별 볼 일 없군. 우리 한번 앞쪽으로 가보자. 앞쪽으로 가보자. 쟤 뭐야, 날개 달린 괴물 같은데? 뭐야 설마. 진짜? 빨리 가보자. 드래곤? 드래곤이야. 드래곤이다. 와, 대박. 와, 악마 드래곤 레벨 100이야 이길 수 있을지 알았는데 와, 너무 세다 얘. 막강하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안돼. 다 해볼 상태가 돼버렸어. 와, 체력 반도 못 깎았어. 이럴 수가. 한 명은 또 어디 있지? 원래 몬스터 3명 있어야 되는데. 저쪽 반대편에 보여. 저쪽으로 한번 또 가볼까? 가자. 어쩐지 나 드래곤이 두 번째 몬스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세더라. 이쪽을 향해서 가는 건가 봐. 용암다리야, 용암다리. 2단 점프 잘해야 돼. 얘네가 두 번째였어. 얘네 뭐지? 얘도 엄청 세. 이거 얘들아, 힘내 힘내, 이길 수 있어. 힘내라. 안돼, 여기서 알을 구해야 돼, 제발. 못 이겼어. 이럴 수가. 어떻게 얘네 잡기 전에 일단 라이언 잡아서 알을 구해야겠다. 걔네한테 다시 가자. 얘들아, 알 줘, 알. 얘들아, 우리가 미안해, 우리한테 줘. 너희가 제일 만만하다, 미안하다. 좋았어, 라이온 알 30개 획득! 와, 나도 많이 모았어. 근데 이거 다 깔려면 또 딸기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이거는 용암 딸기인가? 악마의 열매다. 이거 먹으면 혀 됐는 거 아니야? 얘들아, 좋았어, 딸기 열심히 캤다. 경두야. 민두야. 이제 한번 알을 까보러 가자. 드디어 이 시간이 왔군. 이게 맨날 같은 패턴이어도 알 깔 때가 너무 재밌어. 슝. 여기서는 뭐가 나올까? 이거 라이언 알. 얘들아, 딸기! 중대한! 제발. 비슷한 게. 뭐야? 라바 하운드. 와, 이 얼굴에 가시 엄청 많은데? 다 파이어 뭐 슬라임처럼 생기네. 파이어 나무. 그냥 그저 그렇지만 이런 애들로 이제 합성시켜가지고 더 강력한 몬스터들을 잡아야 돼. 그렇네. 얘들아, 막 나와. 까줄게. 뱀 나왔다, 뱀. 뱀? 나는 뱀 안 나왔는데 8%짜리 뱀이 안 나오네. 구름도 나왔다. 경도 8%짜리 뱀이랑 구름 나왔다고? 난 하나도 안 떠. 왜 저번 시간부터 왜 이렇게 난 운이 없는 걸까?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일단 펫을 합성시켜야겠어. 좋았어, 이것으로 강력한 불펫을 획득했다. 오예! 미태야, 준비됐어? 경도 완전 뜨거워.
다음 쪽으로 가보자. 가보자. 좋았어. 이 마그마 여기 지하 세계에서 어디 있어? 여기는 잡아야지. 어디 있어? 일단 여기 한번 용암다리 다시 건너서 얘네 잡아보자. 우리가 지옥의 펫을 데리고 왔다. 얘네도 못 잡았었는데 골렘 엄청 셌거든. 과연 잡아보자 골렘. 오 좋아. 만만해 만만해. 오 아니야 근데 세다 세. 오오 와 뿔 달린 알을 주는데. 오 뿔이 엄청 멋있게 달린 알이야. 오 근데 우리가 이기네. 어 한번 이 상태면 공룡도 해볼 만하지 않아? 공룡? 어 여기 뭐야 여기. 아 여기 가방 파는 곳이구나. 어 가방 파는 곳은 어디든 있네. 어 이게 지역마다 좀 더 좋은 가방을 파나봐. 하지만 우리는 제일 좋은 가방을 이미 로벅스로 샀지롱. 좋아 드래곤 잡으러 가보자. 어, 드래곤아 기다려. 너희도 이겼는데 드래곤 찜이야. 우리가 한번 이겨봐야지. 후. 좀 무서운걸. 얘들아 공격해. 힘내라. 오 말도 안 돼.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안 돼 얘들아. 와 체력 반 정도밖에 못 깎았어. 얘들아. 안 돼. 나 골렘이나 잡으러 갈래. 좋았어. 너가 마지막 20마리째다. 오 예. 이제 알 20개야 경토야. 어 나도 다 모았다. 어 이것도 한번 또 까러 가보자. 좋았어. 순간 이동. 오 깔 때가 제일 즐거워. 이번에는 진짜 좋은 거 나오게 해주세요. 경토만 나오게 해주지 말고 저도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에도 나 나오겠지? 제발 얘들아 딸기 준 거 나다. 좋은 거 나오게 제발. 오 여기는 3%짜리 유니콘이 있어. 인프가 나오는데 40%짜리. 오 여기 8%짜리 드래곤이랑 골렘 그리고 3%짜리 유니콘이 있는데 이것도 가지고 싶다. 어 여기 40%짜리에서 민토 닮은 애 있잖아. 여기 귀여운 왼쪽에 슬라임처럼 생긴 애 말이야? 아니 가운데 빨간색에. 어 이거 경도 같은데? 아 뭐야? 상처만 깊어졌다. 나와라. 오 나 드래곤 나왔어. 뭐 3%짜리? 아니 8%짜리. 아 놀래라. 오 예. 오 드래곤 한 번에 또 나왔어 8%짜리. 어 운이 좋네. 오 이번에 좀 운이 좀 있는데? 나도 8% 나왔네. 어 자꾸 경도 닮은 것만 나와. 큰일 났어. 아 이럴 수가. 어 좋아. 어 마지막 알이네. 오 대박. 어 대박이라고? 나 일단 골렘 나왔는데 경도 너 설마 유니콘 나온 거 아니야? 민토 어디서? 민토 이거 봐. 어 유니콘 나왔잖아. 와 심지어 네온이야. 마그마 유니콘. 와 유니콘이 입양선 공주 나에게로 왔다고. 어 그렇지 경도야. 어 뭐야 경도가 어디 있지? 경도가 너무 많아. 아, 있고, 아니 나 여기 있잖아. 여기 됐고 혁두야. 잡으러 가자. 혁두야 잘못했어 쫓아오지 마. 거기서 어디야 악마 보고 나를 닮았다고 해. 아 살려줘. 내가 장난친 거였어. 미안해. 내가 훨씬 귀여운데 말이야. 어, 잠깐 도망치다 보니까 드래곤 있잖아. 어, 드래곤을 맞이해버렸다. 아 간다. 오 이번에는 이겨야 돼 얘들아. 와 힘들어 힘들어. 제발. 오 잡았다 잡았다. 오 와 이거 알 진짜 멋있다. 경도야 너도 한번 잡아봐. 어 내가 한번 잡아볼게. 유니콘이 있잖아. 그래 이거 100% 너가 잡을 수 있겠는걸? 이 정도쯤이야. 과연 나와봐. 과연 오 얘들아 힘내. 과연 오 되게 쉽게 잡네. 이번에 드래곤 다 잡는 거야. 우리가 지하의 세계도 점령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드래곤 잡아서 이 지하도 다 우리 거야. 어, 별거 아니네. 어 여기 NPC 악마 있다. 악마. 악마? 오 근데 얘한테는 말 걸면 안 될 것 같아. 저 퀘스트 줄 거죠? 저 안 할 거예요 죄송해요. 드래곤 100마리 잡으라고 할 것 같아. 어우 끔찍한 소리야 진짜. 우리 드래곤 알을 많이 구한 다음에 다음 지역으로 가보자고. 어 그래 세게 만들고 강력해서 가자고. 얘한테는 도대체 어떤 핏이 나올까? 야 알이나 빨리 많이 줘. 내가 다 잡아줄게. 어? 얘랑 똑같은 드래곤 알 나오는 거 아니야? 어 하지만 여기 이미 드래곤 나왔는데 더 강력한 드래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으아 드래곤 너무 많이 잡았어. 지겨워. 나는 알 50개 모았다. 알 50개나 모았다고? 헐 나는 40개밖에 못 모았는데 경도 대단한걸? 에게 빨리 모았어야지. 빨리 소환이나 시키러 가볼까? 가자. 와 드래곤 알 생긴 거부터가 진짜 무섭게 생겼어. 와 과연 어떤 엄청난 펫을. 오 벌써 다. 얘들아 오 딸기 엄청 많이 먹었어. 자 과연 와 0.005%야 심지어. 와. 어 블랙 라이온 하나 나왔다. 어 네.
제발 좋은 거 나오게 해주세요. 오! 드래곤 나왔네. 44%짜리 귀요미 드래곤 나왔어. 그린 드래곤. 베이비 그린 드래곤. 오, 얘네 많이 나오네. 어, 얘 지금 얘 보니까 꼭 내 어릴 적 모습 같아. 너무 귀여워. 어디 다섯 번째 거? 다섯 번째가 어딨지? 여기. 아, 얘 지금 얘 0.1%짜리 얘기하는 거야? 어, 민토 너잖아. 무슨 소리야. 진짜 누가 들으면 진짜 줄 알겠어. 어디 보자. 와, 이거 진짜 확률이 안 좋은데? 뭐야, 자꾸 44%만 나와. 코끼리 나왔어, 8%짜리. 3%짜리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제발 3%짜리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와, 3%짜리라도 하나 나오게 해주세요. 와, 진짜 안 나와. 오, 진짜 안 나오네. 오! 와, 심지어 지금 얘네 딸기가 부족해. 어떻게, 나 딸기 캐러 가야겠어. 얘들아 미안해. 알, 기다려. 딸기 갖다 줄게. 오, 좋았어. 딸기 다 했다. 얘들아 밥 가져왔다. 먹어! 이렇게 가져와줬는데 제발. 안돼 베이비 드래곤. 아, 격대야 뭐 좀 나왔어? 난 3%짜리 나왔어. 와, 3%짜리? 응. 와, 이거 참 유튜브 영상은 지금 화면은 내 것만 보이는데 맨날 경토만 좋은 거 나온다니까? 한번 더! 제발! 아, 안 돼! 아, 네! 오늘 유튜브 각은 틀린 것인가? 안 돼! 와! 오, 나도 3%짜리! 아싸! 아이스 이프! 드디어 나왔다. 오, 아니, 다 깠어, 40개. 와, 경토 지금 바꾸고 있구나. 오, 나도 지금 빨리 바꿔봐야지. 좋았어, 나도 다 합성시켰다. 오호, 아주 좋았어. 엄청 강력해 보이잖아. 자, 그러면 다음 지역으로 우리 한번 가보자. 어, 마지막 지역? 나 돈도 지금 다음 지역 가려면 돈 좀 필요한 걸로 아는데 그래도 돈 나 엄청 많아. 오, 좋았어, 가자. 한번 가보자. 다음 지역 가기 전에 한 대 때려볼까? 오, 와, 봤어? 바로 없어졌어. 한 명이 공격했어, 심지어 한 명. 오! 와, 두 대 때리면 그냥 훅 사라지네. 호호! 경토야, 빨리 우리 한번 다음 지역 가보자. 어, 너만 빨리 오면 돼. 벌써 앞에 가 있었구나. 빨리 와. 어, 잠깐, 드래곤도 한번 1대1. 오, 1대1도 좀 무리인가? 2대1, 3대1, 4대1, 5대1, 8대1. 어, 미안해 드래곤. 다음 지역 가보자. 20B. 아틀란티스야. 뭐지? 아틀란티스가 무슨 말인지 알아? 어, 뭐지? 섬? 어, 나도 실은 잘 몰라.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오! 마지막 지역! 우와! 우와, 뭐야? 와, 신비의 도시, 아틀란티스! 어, 잠깐, 어딘지? 저 검색 좀 해봐야겠어. 나도 실은 아틀란티스가 어딘지 모르겠네. 네이버에 검색 좀 해봐.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아틀란티스, 대서양에 있었다고 하는 전설상의 대륙이래. 뭐야? 전설상의 대륙? 그래, 전설상의 대륙.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전설에만 있는 그리핀이 있어. 와, 그리핀이다. 다크 그리핀. 없애버려! 뭐야! 아무리 네가 전설의 패시라도 8대1은 힘들 것이야. 오, 여기 무슨...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역시 말 걸면 안 돼. 이상한 퀘스트 주니까. 와, 그리핀도 우리의 상대가 안 돼. 허허허. 와, 드래곤 알패시 진짜 쎘구나. 그런데 여기 위에 미노타우루스처럼 생긴 애 있어. 어, 어디? 여기. 어? 헐. 오, 와, 미노타우루스 맞아. 우와. 미안하지만 당신도 다굴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엄청 쎄. 얘들아 제발. 안 돼. 이길 수 있어. 아, 진짜 못 잡았다, 아깝게. 어, 엄청 쎄잖아. 어, 경토 잡는 거 아니야? 어, 안 돼. 아, 이럴 수가. 경토도 졌어? 어, 졌어. 헐, 그러면 또 그리핀, 만만한 그리핀 잡으러 갑니다. 그리핀에서 알을 굴보자. 미안하다, 그리핀아. 좀 많이 잡을게. 다크 그리핀은 과연 어떤 펫을 줄까? 과연. 두구두구두구. 와, 정말 신화 속에 나오는 펫들. 와, 유령. 어, 또 유령. 유령. 와, 얘 뭐야? 와, 진짜 이상하게 생겼네. 오, 뭐야, 메두사. 와, 머리 파마했어. 어. 근데 메두사 얼굴을 보면 돌로 굳어져서 조심해야 돼. 어, 근데 웃기게 생겼는데. 어, 나 8%짜리 그리핀이랑 메두사 두 개 다 나왔네. 어, 8%짜리 자주 나오는데? 오, 마지막이라서 좀 막 주나 본데. 좋았어. 오, 미노타우루스도 나왔다.
왔어. 와, 나 신화 패시야, 경두야. 우와. 오, 이 정도면 해볼 만하겠는데? 파마 머리가 너무 웃겨. 진짜 이거 봐. 근데 이거 보면 돌로 굳어진다니까 조심하자. 알았어. 자, 그러면 마지막 지역 다시 한번 가보자. 아틀란티스. 쑥. 자, 그리핀 한번 잡아봐주고. 와, 녹는다, 녹아. 역시 녹는다. 아하, 미노타우루스 각오해라. 가보자. 으쌰. 오, 이 미노타우루스도 생긴 게 경도가 화낼 때랑 똑같네. 아이 참 진짜 무서워 죽겠네. 얘들아 공격해. 오, 미노타우루스 잡는다. 잡아. 오, 여기 근데 마지막에는 알이 막 그렇게 멋있진 않다.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 아까 전 단계 거기 지하 세계에서는 알이 진짜 멋있었는데. 놓았어. 미노타우루스도 잡을 만큼 잡았다. 경두야, 또 알 까러 가자. 와, 마지막 알. 근데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몬스터가 안 보이네. 그러네. 일단 알을 까고 난 다음에 한번 잡으러 가보자고. 쇽. 쇽. 이제 이 알 까는 것도 얼마 안 남았네. 이게 마지막이니까 좀 갑자기 섭섭한걸.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이 양 나오는 거 좋은 거. 오! 와, 이 사이클롭스 외눈박이. 40%짜리. 오, 라이언. 라이언. 사이클로스. 라이언. 사이클로. 아니, 라이언. 오, 얘 뭐야? 우와. 오, 아처. 한 번 더 또 까보자. 이 3%짜리 레어 나왔으면 좋겠다. 나 8%짜리 나왔어. 나도 8%짜리 나왔어. 오. 라이언. 뭐야, 벌써 알 다 깠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다 깠네. 좋았어. 오, 새로운 팀이 생겼다. 예. 자, 이번에 또 가보자. 근데 점점 펫들이 막 멋있지가 않고 되게 징그러운걸? 이거 봐. 괴물 군단 가보자. 아, 돼. 이쪽인가 보다. 마지막 애가 있는 거. 여기 뭐가 있잖아. 바다다. 오예. 이제 정신 차려. 아이, 시원해. 여기. 안 돼, 경두야, 큰일 났다. 뭐야, 저기 진짜 파마머리가 있잖아. 진짜 메두사가 나타났어. 얼굴을 보면 안 돼. 빨간색 파마머리다. 이렇게 등 돌리고 잡아야 돼. 과연. 뭐야, 약한데? 에잉? 우와, 마지막 알은 진짜 멋있다. 와우, 마지막 알은 진짜 괜찮다. 뭐야, 엄청 약한데 나 좀 기대하고 왔는데. 뭐야, 진짜 파마머리야, 그냥 아줌마잖아. 이게 봐도 막 돌로 굳거나 그런 게 없어. 내가 원했던 팻군단 시뮬레이터 마지막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야. 좀 허무하다. 그러니까 엄청 강력해가지고 마지막에 잡기 힘든 강력한 몬스터가 있을 줄 알았지. 민트야, 근데 이제 이 게임 끝이야? 이제 다음 지역이 없어. 지금 이 텔레포트 보면 우리 이제 이번 지역 다 한 거야. 아쉽다. 마지막 알이나 까보러 갈까? 나 먼저 갈게. 호잇. 마지막이 파마머리 아줌마라니. 파마머리 아줌마 좋은 거 주려나요? 과연? 유튜브 각을 위해서 좋은 거? 자, 과연? 오, 와, 근데 진짜 알은 되게 멋있어. 자, 한번 까볼게. 와, 여기 마지막이 보이지 않는데 0.1%가 유니콘 진짜 멋있는 거. 그리고 0.005% 이거 뽑을 수 있는 겁니까, 제작자님? 역시 안 좋은 것만 나오는 것. 오, 팬티 쓴 파마머리 아줌마 나왔어. 팬티처럼 보여. 오, 오예. 경두야, 경두야, 이렇게 새로운 펫이 나왔어. 뭐야, 나 외눈박이밖에 안 나왔어. 징그러. 진짜. 여기 보니까 되게 징그럽다. 또린이 여러분들, 팻군단 시뮬레이터 저희가 이제 벌써 4화. 와, 그런데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아쉽고 이상하네요. 맞아요. 이게 아마 다음 지역, 다다음 지역 막 이렇게 업데이트 되면 또 할 건데, 이런 거 보스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아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야, 이거 진짜 경도랑 똑같이 닮았는데 말이야. 뭐야? 경도 닮은 애로 공격! 또리 여러분들도 이 군단 시뮬레이터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거기서! 경도야, 경도를 막아! 거기서! 자, 오늘은 팻군단 시뮬레이터 보스가 업데이트 됐어. 우와, 보스가 업데이트 됐다고? 그래, 엄청나게 강력한 보스래. 벌써 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미드야, 괜찮아? 그럼. 나 오줌 지릴 것 같아. 어떡하지? 킁킁킁킁. 이게 무슨 냄새지? 벌써 오줌을 싸버렸어. 아, 더러워! 아니, 내 남자친구가 오줌 싸기라니.
일단 그 보스들이 마을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혼내주자. 홍군양을 내주고 말겠어. 어?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집이 생겼어. 어? 이게 뭐야? 우와 이거 완전 불타는 오 용이야 용. 어? 저번에 우리가 잡았던 용이잖아. 오 이거 한번 사봐야지. 495로벅스 한번 그래도 구매해볼까? 구매. 어? 나 집 바뀌었는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어이, 가보자. 집 그대로인데? 어이? 뭐야 나 이거 샀는데 저기요. 뭐지? 어 바뀌었다. 우와 우와 같이 가 같이 가. 우와 엄청 커.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우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집은 되게 쬐그맣고 왼쪽은 너무 커서 보이지가 않아. 어 민주야 거기 내 집인데. 어? 아 이거 경토집이었어? 아 이럴 수가. 어 우와 마그마. 우와 완전 크다. 아 뜨거워. 아 자 이럴 게 아니지. 빨리 보스몹을 잡으러 가자. 좋았어. 보스는 여기 오른쪽에 텔레포트를 누르면 두 번째 사막마을에 있다니까 한번 가보자고. 고고. 오야 오 사막마을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 여기 오랜만에 와본다. 오 여기 어 저쪽에 있다. 오 저기. 여기 NPC한테 퀘스트를 받고 깨면은 여기 문이 열린대. 아 정말? 일단 저 퀘스트 좀 주세요. 어 뭐야. 자 첫 번째 퀘스트 푸른선 인장 50K를 캐고 두 번째는 이제 미라 30마리를 잡으면 된다는데? 아 그런 퀘스트가 있구나. 어 완전 쉬울 것 같아. 푸른선 인장이면 이건가? 어 미라는 얘인가봐. 푸른선 인장은 이거 같은데? 어 이거야. 아. 오 한방. 우리 펫이 너무 세가지고 얘네 다 한방이야. 좋았어. 완전 쉬워. 이거 보스도 엄청 약한 거 아니야? 헤헤이. 야 다 내 거. 퀘스트 금방 깨겠다. 그래 미라 30마리 빨리 잡고 이거 푸른 선인장도 빨리 캐자고. 좋았어. 좋았어 마지막 30. 뚝배기. 헤헤이 끝이다. 퀘스트 이제 끝났어요 NPC. 저희 빨리 문 열어주세요. 오 과연 보스 몹. 어 기대된다. 오 제발. 오 뭐야 열쇠를 줬어. 우와. 이 열쇠로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봐. 어, 문 열려 있네? 어, 두근두근. 어, 뭐야? 어, 뭐야? 저기 보여? 어, 뭐지? 어, 뭐야? 메뚜기인가? 아우, 징그럽게 생긴 것 같은데? 아, 민트야, 먼저 가봐. 어, 아니야. 멋있는 드래곤이야. 아, 드래곤이었어? 드래곤 내 거. 잠깐 일단 공격하지 말아보자. 뭐야, 얘 레벨 1인데? 어, 뭐야? 여기요. 안에 들어올게. 뭐야? 한방? 뭐야 엄청 약한 드래곤이잖아. 근데 알은 엄청 많이 줬어. 오. 아 어떻게 우리가 너무 강해졌나봐. 이 펫들이 무섭게 생기긴 했잖아 강하고. 그러면 다음 보스 잡으러 가자. 너무 쉽게 끝나는걸. 사막마을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자 두 번째 보스는 클라우드 아일랜드 여기 구름마을에 있대. 오호 좋았어. 아 순간이동. 어 여기서도 이제 귀찮은 퀘스트 받고 빨리 깨자. 으자. 저기요 유령 아가씨 퀘스트 주세요. 오 저희 퀘스트 받으러 왔어요. 보자 퀘스트. 자 이번에는 퀘스트 내용을 보면은 마법에 걸린 인꼬 45마리 잡고 그 다음에 미친 유니콘 50마리 잡으라는데. 어 그렇구나. 어 인꼬는 여기 위에 있었잖아. 오호 좋았어. 빨리 가서 여기 인꼬도 잡자. 오 여기 있다. 까마귀인 줄 알았는데 인꼬였구나. 인꼬 꼬꼬. 우리가 너무 세가지고 다 한 방이야. 어떻게 너무 세. 우리 완전 세다. 와 유니콘은 과연 이럴 수가. 유니콘도 한 방? 얘도 50마리 금방 잡겠는걸. 유니콘들아 다 잡아줄게. 좋아 퀘스트 끝. 저기 퀘스트 다 했어요. 열쇠 주세요. 어 뭐야 얘 왜 돈밖에 안 주지? 어? 열쇠 어딨어요? 헐. 어 뭐야 이 NPC가 아닌가? 어? 다른 NPC가 있나봐. 어 한번 위로 올라가 보자. 아니 이럴 수가 열심히 했는데. 아 이럴 수가. 이쪽에 거기 사막마을에 있는 NPC랑 똑같은 NPC가 있어. 아니 아 이런 헛수고 했잖아. 또린이 여러분들은 헛수고 하지 마세요. 퀘스트 줘. 어 퀘스트 줬다. 여기 퀘스트 내용 보면은 청록색 물방울 39.3M을 수집해야 되고 또 미친 유니콘 50마리 또 잡으래.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또린 여러분들 이 NPC예요. 저기 있는 이제 유령 NPC가 아닙니다. 아
다시 가야겠다. 저 위쪽에 청록색 이거 그 방울 있던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자. 좋았어. 뭐야? 뭐야? 아, 이거다 이거. 이게 청록색 방울인가 보다. 아 이거였네. 어 맞다. 이런 다시 열심히 또 하자고요. 좋았어. 50마리. 뚝배기. 뭐야? 와 됐다. 이제 가가지고 보스를 또 잡아보자고. 열쇠 주세요. 오호. 아 이거 잡는데 꽤 힘들었다. 초반에 NPC 실수해가지고 아유 저기요. 저기요 저희 왔어요. 이번에는 보스가 조금 강해야 될 텐데 아까 보스가 너무 약해가지고 아유 싱거웠어. 맞아 좀 시시했어. 어 또 열쇠 줬다. 우와. 아 그런데 이번 보스도 한 방이면 엄청 실망할 것 같은데. 오. 와. 와 보여? 저게 뭐야? 잠깐 쟤도 엄청 세 보이지만 한 방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천천히 다가가 보자. 오. 와 이 뭐야? 불의 제왕 같다. 와 엄청 크다. 멋있긴 엄청 멋있잖아. 어 멋있긴 엄청 멋있는데 설마 이 지금 쬐그만 이 패들한테 한 방 맞고 죽는 거 아니겠지? 여기 실례하지만 한 대 때려볼게요. 죽으면 안 돼요. 오. 어이. 이럴 수가. 여기 구름 마을도 평화를 지켜냈다. 덩치만 컸다. 그래도 마지막 지역은 엄청 기대도 좋을 거야. 정말? 그럼 이번에는 엄청 세다고. 자 마지막은 여기 새로운 지역 있지. 오. 이쪽에서 이제 강력한 보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바로 가보자. 돈이 너무 없는데 어떡하지? 아 어떡하긴. 아 그래 어떡하긴 어떡하겠어. 로벅스지. 이거 150B 두 번만 충전해주면 되겠다. 야 한번 더. 어우 너무 힘들게 돈을 모아서 경두야. 어 그러게 어, 엄청 힘들게 모았네. 얼른 바로 가보자. 오 새로운 지역. 오 여기는 바다야 바다. 우와 바다다. 어 내 고향이다. 오예. 오 불가사리 엄청 커. 우와 이거 뭐야? 넌 뚱이 아니니? 아니요 뚱이에요. 공격. 오 역시 다굴엔 장사 없어. 어 여기 알은 좀 평범하네. 이거는 뭐지? 오 여기 집게 사장님. 여기 비키니 시티야. 여기 스펀지밥 마을이야? 오 여기 뭐야 해적 있다 해적. 오 와 무서운 해적. 어 이 뒤에 이 NPC 있다. 어 이 NPC가 열쇠를 줘. 어 자 이 사람한테 퀘스트 받아보자. 문어 100마리를 처리하라는데? 문어가 어디지? 어 문어 어 여기 있다. 어, 문어 여기 있다. 우와 이 문어 징징인데 징징이 흑화 버전. 우와 오이 너무 센 거 아니야? 뚜뚜뚜. 우리 상대가 안 돼. 여기 새로운 지역이잖아 민트야. 아 맞다 새로운 지역은 기존 패스로 이길 수가 없어. 와 징징이 완전 세. 어쩌 여기 집게 사장님 먼저 공격해보자. 아 제발. 오 이겼어. 오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와 난 집게 사장님 이겼어. 민트야 어 경두야. 오 뭐야 내 패 좀 봐봐. 와 얘 지금 뚱이한테 나온 거야? 무슨 소리야. 와 착한 거북이 착한 여기 징징이 착한 집게 사장님. 오오어 나도 여기 집게 사장님 알 많이 구했으니까 빨리 부화시키고 올게. 어 알았어. 와 딸기 드세요. 오오 오, 뭐야 여기 상어도 있네. 8%짜리 오 오징어도 있고 해마도 있고. 오, 상어 나왔다 샤크. 오 또 샤크. 이럴 수가. 운영자님이 내가 상어인 것도 알고. 이 바다를 내가 지배하겠어. 경두야. 어, 민트야. 야, 이거 봐. 나 상어 나타났어. 상어. 어, 뭐야? 상어잖아. 우와, 이거 집게 사장님 과연? 냠냠냠냠. 오, 엄청 빨리 잡아먹는데? 오, 상어 이빨 봐. 와, 징징이도 가능하겠어. 흑화 버전 징징이. 좋았어. 과연. 오. 오, 징징이도 이긴다. 이겨. 오, 예. 오, 나 퀘스트 깰 수 있어. 난 금방 100마리 모아야지. 어 그래도 나 지금 50마리 넘게 잡아서 알도 50마리 정도 있을 텐데 한번 다 뽑고 와볼게. 아다다다다다다다. 과연. 와 과연 뭐가 나올까. 오 여기 0.002%는 뭐야. 해마. 오 귀여운 애들 나오네. 뭐야. 오 거북이 아까 경두가 있던 거잖아. 3%짜리 와 레어. 얘도 엄청 무서운 상어잖아. 이런 애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어? 한 번 더!
상어야 나와라. 상어, 나 민뚜 상어야. 상어 나와. 상어 친구. 아야 제발. 역시 3%는 진짜 안 나오네. 과연. 아, 아직 알 많아. 걱정하지 마. 하차. 상어.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많이 깐데 지금 상어 한 마리가 안 나온다고? 헐. 그래도 한 30개 까면 나오겠지? 과연. 뭐야 왜 안 나와? 아니 이럴 수가. 헐 말도 안 돼. 헐 알을 52개나 깠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어. 좋아 물고기 군단 죄다 3티어 4티어야 엄청 세겠다. 어? 경도가 놀라겠는걸? 엄청 세져가지고. 으이차! 오! 경도야 잡고 있었어? 어? 민트야! 아이 참 이렇게 늦게 잡아. 아 뭐야 나보다 좋은 게 낫잖아. 흑백이! 어! 이거 100마리 금방 잡겠다. 어 안돼! 1초 컷이야 1초 컷. 내가 더 센 줄 알았는데. 이야! 오! 좋았어 100마리! 오, 어? 경도 벌써 다 잡았어? 후후 나도 다 잡았지. 오 대단한데. 그런데 보스전 바로 가지 말고 알을 다 깐 다음에 가보자. 어 나도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보스는 분명 엄청 강력할 거야. 맞아 우리 새로운 배 빼고 뽑아보자. 그래 그럼 마을로 가서 새로운 배 뽑아보자고. 이번에 좀 유니크한 거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89개 있는데 이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89개면 여기 3%짜리 무조건 나오겠는걸? 우후 기대해보겠어. 진짜 잘하면 여기 황금 오징어 0.1%짜리도 나오니까 무조건 나오게 해달라고. 오, 나 3%짜리 나왔어. 어, 벌써? 오, 상어 나왔어. 오호. 무조건 까. 여기서 0.1%짜리나 0.002%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오, 또 상어. 상어만 나와라. 3%짜리 상어만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어. 오, 또 상어. 우와. 아까 하나도 안 나오더니 이번에 엄청 많이 나오네. 어디 보자. 경태야, 좀 뭐 좋은 거 나왔니? 아흠, 알겠어. 잘 안 나왔구나. 기본적인 것만 나오네. 어 나도 이제 끝났다. 어 마지막까지 안 나오나요? 아 이런. 과연 과연. 아 끝났다. 와 그래도 상어. 상어 이거 티어 하나 업그레이드 해볼까? 오 바로 170M 1등이야. 크, 대단한데? 와 티어 다 업그레이드 했다. 상어 빼고 다 4티어야 와 이 정도면 보스 몹도 무조건 잡겠는데? 오 좋아 거북이 군단.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패스를 몰고 왔으니까 이기겠지? 그럼 우리 이거 지금 내 거 봐봐 다 4티어야 이거 보여? 뭐야 경도 완전 티어가 낮잖아. 1티어 1티어 1티어. 아아 아, 그래도 상어가 많잖아. 어, 그건 그래 물어뜯자고 가서. 저기요 열쇠 주세요. 우 오 열쇠. 이번에는 조금 긴장된다. 어 침 꼴깍. 꼴깍 마지막 강력한 보스. 오 어, 같이 가. 유령 선장이야. 우와 뭐야. 오, 오 잠깐만 천천히 가보자. 오징어가 아니었어. 오징어가 아니고 유령 거대한 선장이었어. 삼지창을 들고 있어. 저거로 우리를 찌를 건가 봐. 일단 한번 맛보기로 한번 공격. 오 이 센데? 어 이럴 수가. 오 번개. 오 이럴 수가. 오 조심해 공격해 얘들아. 뭐야 오 이 엄청 강력하다. 오 경태야 너 피 달아. 오 피 달았어. 오 뭐야 이거 뭐지? 오 우리 넘어야 돼. 오 나도 이거 피 달고 있어. 오 뭐야. 오 안 돼. 오 우리까지 공격하다니. 어 그래도 이거 버티면 잡겠는데. 오 이런 것도 막 집어던져. 오 피해. 우와 오 잡았다. 와 떼돈 준다. 그리고 알도 엄청 많아. 다 내 거야. 우와 내 거야. 슈슈슈슈 다 집어. 슈슈슈슈슈. 와 이렇게 보스 잡으면 알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네. 우와 좋았어. 어, 그런데 끝인가? 여기 밖으로 혹시 나가지나? 저기요. 아 안 나가진다. 근데 내가 본 게 있는데 민도야. 어 뭐 뭔데? 다음 지역이 또 나왔어. 어 그런데 보스도 또 나왔어. 뭐야? 격투야 너가 뭐야? 잡아봐. 오 으아 뭐야 이거. 보스몹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한번 잡으니까? 오자! 이야 놀이공원 온 것 같구만. 오야! 고수가 돼버렸어. 다골! 우와! 다 같이 공격도 가능해! 오호호호호. 와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 또 잡았네. 와
아차차 이게 아니지. 경태야, 새로운 지역이 또 나왔다고? 그래, 새로운 지역이 나왔다니까. 어, 새로운 지역 한번 보러 가보자. 아니 방금 보스 겨우 다 잡았는데 새로운 지역이라니. 그리고 우리 돈도 지금 얼마 없어가지고 다음 지역 못 갈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안 돼, 30T. 어, 30TB 얼마나 모아야 돼? 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을까 말까 할걸? 오늘 그만하자. 아, 그래, 오늘은 그만하는 거야.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패꾼단 시뮬레이터에서 새로운 보스 3마리가 나와서 저희가 전부 다 잡아봤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근데 또린이 여러분들도 한번 와가지고 여기 새로운 바다 생물도 구경하고 강력한 유령 보스도 잡아보세요. 알았죠? 알았죠? 저희는 열심히 돈 벌게요. 딸기 캐들아, 딸기. 다음 편을 위해서 열심히 캐렴. 30T를 모으려면 오늘 몇 시간 동안 딸기만 캐는 거야. 패꾼단 시뮬레이터 새로운 지역 두 군데가 나왔어. 오예, 빨리 가보자. 우리 진짜 여기 들어가려고 10T 이거 진짜 힘들게 모았는데 한번 들어가보자. 좋았어. 어, 여기 코스모스라고 써져 있으니까 우주인가봐. 우주. 헉, 우주? 우주 엄청 궁금하다. 어, 우주로 들어가면 미아가 된다는데 한번 일단 들어가볼까? 그래? 으야! 오, 무서워. 먼저 들어가볼래? 안돼. 짜잔. 우와, 우주다. 우와, 처음 알았어 우주에 박쥐가 사는지. 진짜? 박쥐 공격! 공격! 오, 바다 패들 완전 쎄! 오, 강하다! 오, 완전 알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오. 이 박쥐들, 이 우주는 이제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우주에서 살 거야! 우리 악당 똑똑 커플 여기를 지배해주마. 오, 우주가 되게 넓다. 그리고 어디 보자. 오, 저기 하늘이 다 우주야. 와, 비터야, 저기로 들어가면 빨려가. 조심해. 어, 알겠어. 블랙홀인가 봐. 저기 다가가지 말자. 그래? 아, 근데 박쥐는 너무 시시한데? 박쥐 말고 다른 적 없나? 맞아, 더 센 게 없나? 박쥐야, 미안하지만 너희는 벌써 흥미가 사라졌어. 빨리 더 강한 놈을 불러와. 흐흐, 더 강한 것이 필요하다.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어? 어, 길이... 어, 여기 길이 있다. 어, 있어? 그때 할 수 있을까?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하야! 어, 넘어가진다. 난 안전하게 여기로 가겠어. 어, 여기도 길이 있었네? 나 바본가 봐. 바보래요. 와, 이거 되게 이쁘다. 이거 뭐야? 이것도 캐보자. 오, 역시 항상 딸기야. 보석 딸기인가? 오, 얘 가오리 아니야? 오, 가오리가 눈이 왜 이래? 오, 그러니까 우주 가오리인가? 공격! 오, 오, 힘들지만 잡았다. 우와, 알이 진짜 이상하네. 마지막 한 명은 또 누구지? 마지막 한 명도 우리에게 이길 수 없어. 자, 그럼 마지막은, 어? 얘는 뭐야? 뭐야? 얘 몬스터야. 어? 몬스터가 우주처럼 생겼네? 우주인가 봐. 어, 그런데 머리가 뾰족뾰족 돼 있는데? 야, 공격! 어, 뭐야? 어, 이길 것 같은데? 세 번째 것도? 어, 잠깐, 내 바드핏이 이렇게 셌다고? 아, 안 돼, 못 이기나? 안 돼! 아, 아쉽지만 못 이겼어. 안 돼, 졌다. 어, 얘네 엄청 센데? 역시 우주패스로 바꿔야겠구나. 그래, 얘네 미안하지만 이따가 다시 도전하러 온다. 안녕, 뾰족뾰족아. 이름 뾰족뾰족이로 지었어? 어, 머리가 뾰족뾰족해. 우리도 새로운 패꾼단을 만들어가지고 저 뾰족뾰족이를 없애자고. 좋았어. 좋았어. 너로 이제 가오리 알 32개째. 나도 많이 모았지롱. 어, 근데 알을 너무 많이, 어, 33개네. 근데 너무 많이 모으긴 했는데 딸기가 부족할 것 같아. 딸기를 좀 캘까? 그래, 여기 있는 광석처럼 생긴 이 딸기도 많이 캐가자. 오, 보석 광석. 다음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알들이 너무 비싸진다니까. 맞아. 그래서 이 딸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전부 다 가져가자. 네, 얘들아 열심히 일해. 좋았어. 이제 딸기도 많이 캔 것 같은데 알이나 까러 가볼까? 좋았어. 아까 뾰족뾰족이 없애려면 알을 부화시켜야 돼. 알을 부화시키러 가보자고. 자, 과연 어떤 펫들이 나올지. 오호! 두구두구두구. 과연, 오, 여기 박쥐도 나오고 우주도 나오고. 오, 나 처음부터 언커먼 등급 안 좋은 거네.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좋은가? 와, 진짜 뭔가 우주 괴물처럼 생겼어 다. 맞아. 오, 얘도 이상해. 우와, 뭐야? 여기 3%짜리 레어가 제일 좋은 건데 3%라도 나와라. 어머! 어, 왜 나왔어? 아. 나왔나 보네. 어, 부럽다. 이따 보여줄게. 어, 알겠어. 어, 부럽다. 나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라도 나와줘. 뭐 얘만 나오네. 개불처럼 생기네. 이상한 애만 나와.
3%짜리가 안 나왔어. 헐, 알 없네 이제. 이럴 수가. 미안하지만 이제 바다 펫들은 안녕. 우주 펫으로 교체해야지. 후, 펫 장착 완료. 경태야, 경태야, 나 이거 우주 펫 이렇게 생겼다. 어? 어, 미태야 이거 봐. 어, 뭐야 이거? 얘 가오리 아니야? 이게 3%짜리야. 와, 3%짜리 나오다니 진짜 부럽다. 이렇게 귀엽게 생겼구나. 완전 부럽지? 어, 나는 귀여운 애들이 다 귀엽긴 하지만 그래도 3%짜리 너무 부러운걸? 이걸로 뾰족뾰족이 없애러 가보자! 좋았어! 뾰족뾰족아 기다려라! 뾰족뾰족아! 어, 아, 저 앞에 있다! 저기, 저기 있다! 호호. 내가 먼저 한번 공격해볼게. 얘들아 공격해! 좋았어! 아, 다 총 공격! 오! 상대가 안 돼! 뚝배기! 와, 알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 오, 이거 알 접수. 밑에 이거 봐. 어, 어디? 나는 얼마나 빨리 공격하는지 보여줄게.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얘들아 공격해. 오, 가오리 어, 진짜 크다 얘. 끝. 오, 경도도 엄청 세졌네. 여기서 알 모아가지고 다음 쪽 가자. 오, 좋았어. 뭐야, 다음 쪽 75T? 75T? 어, 나 지금 1.6T밖에 없는데 돈 이렇게 모기가 힘들다고? 우리 지금 거지인데? 어떡해. 그래도 알을 모으면서 돈을 모아보자고. 네. 뾰족뾰족아 잘 가라. 너로 이제 20마리째. 오예. 어, 이거 이제 알도 20개 있는데 한번 까보러 가야겠다. 또 까보러 가보자. 그래, 이거 펫가는 재미로 하는 거잖아. 맞아요. 마을로 순간이동. 호. 자, 과연. 아다다다다다다다다. 민트야, 좋은 거 나오길 빌어. 어, 제발. 제발 유튜브 각으로 이런 0.05%나 0.001% 나왔으면 좋겠어. 화이팅! 어, 이상한 괴물처럼 생긴 애가 나왔어. 괴물이라고? 어, 여기는 진짜 무서운 것만 나오는데. 어, 얘만 연속으로 3번 나와. 약간 4번. 민또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얘가 어떻게 날 닮았어? 뭐야 이거 귀여운 뭐 퓨마처럼 생긴 애도 나오고. 어, 뭐야 이 이빨 괴물처럼 생긴 것도 있네? 그치, 이거 이빨 괴물이 진짜 무섭다. 뭐. 뭔가 그렇게 좋은 게 안 나오네? 0.001%는 안 나오겠지? 그럼 이게 나온다면 제 유튜브 레전드 각인데 이거 블랙홀인가 봐. 맞아. 어, 나 다 깠어. 어, 근데 얘네 이빨 괴물로 교체하기가 너무 싫은데? 일단 교체해볼게. 근데 이빨 괴물밖에 안 나왔어. 어, 나도. 아니 이럴 수가. 내 뒤에 귀여운 펫들은 어디 가고. 이런 이빨 괴물들만. 경태야! 경태야! 어, 경태야 너도 이빨 괴물 한 명 나왔구나. 어, 이거 봐. 날 심각하게 많이 나왔어, 이거 봐봐. 뭐야? 이 이빨 괴물들로 다음 지역 가보자. 도망가! 아, 이게 뭐야. 그런데 다음 지역 가려면 쟤 돈 모기가 너무 힘든데 우리 어쩔 수 없어. 그렇다면? 그렇다면 바로 그거지, 로벅스. 어, 좋았어, 나도 모기 힘들었는데. 요즘에 내 돈이 남아나질 않아. 지갑에서 게임만 하면 로벅스 사려고 돈이 빡빡 빠져나가는데 또린 여러분들 이거는 즐기면서 게임에도 충분히 모을 수 있으니까 저희처럼 로벅스 막 지르지 마세요. 맞아요, 저희 보고 꼭 참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막 몰래 질렀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저도 몇 번 맞았어요. 미안해 형태야. 자, 여기 갈까? 어, 여기는 아일랜드? 티키 아일랜드가 뭐야? 티키 아일랜드? 어, 들어가 보자. 뭐지? 어, 뭐야? 어, 뭐야? 어, 무슨... 펭귄이 눈이 왜 이래? 펭귄아, 미안한데 일단 먼저 공격해볼게. 너 왜 눈이 빨개? 오, 펭귄 엄청 센데? 오. 아니, 뭐야, 마지막 지역치고는 이게 평범한 알을 주는데? 오. 여기 텔레포트 보면은 여기 티키 아일랜드가 마지막 지역이거든? 맞아. 아니, 이럴 수가. 왜 이렇게 약하지? 아니, 잠깐, 약한 게 아니라 세지? 아, 지금 정신이 없나 봐. 보자! 어, 여기는 근데 좀 평범하다. 어, 근데 되게 넓어. 우와, 엄청 넓어. 우와, 엄청 넓어. 뭐야. 오! 오, 얘는... 경태야! 어? 얼굴 석상이... 얼굴 석상이야. 아저씨, 뭐예요? 얘네 뭐야. 오, 얘네까지 잡아야 되는데? 설마, 설마, 설마. 이빨 괴물들아, 힘내. 제발! 와, 겨우 잡았다. 오! 오, 대나무 알이야, 대나무 알. 오. 오, 얘 잡아가지고 알 부화시켜야겠다. 미태야 이거 봐. 어, 뭘 보라는 거야? 어, 뭐야? 와. 이거 펭귄 알에서 뽑은 거야. 어, 이 뭐야? 음료수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야? 어, 코코넛 음료수야. 어, 와, 여기 눈이 있었구나, 코코넛. 얘네 엄청 세겠는데 한번 잡아보자. 어? 내가 얘 잡아볼게. 과연 경도. 과연
저 귀여운 뭐야? 애들이 설마 나보다 빠른 거 아니야? 우와 오, 완전 좋다. 격투야 얘네 잡고 있어. 나도 알 좀 부화시키고 올게. 오케이. 뭐야 이제 드디어 귀여운 펫들이 생겼잖아. 어 뭐야 격투야 언제 왔어? 유후. 어 얘 또 뭐야 얘는? 나 또 3% 나왔잖아. 와 이거 격투야 너 설마 운영자님이랑 친해? 아니? 완전 귀엽다. 얘 3%짜리 어떻게 나왔어? 후후. 마지막 그 몬스터를 잡으러 가보자. 말이 안 나오네. 그런데 격투야 내가 또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보스 잡았던 거 기억나? 맞아. 근데 그 보스 잡으려면 NPC가 주는 퀘스트 깼어야 됐잖아. 또 퀘스트 받아야 돼? 그래 여기 NPC가 있어. 이거 봐봐. 헐. 아 네. 이거 봐, 이 NPC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우리 보스도 잡아보자. 그래? 여기요 퀘스트 받으러 왔어요. 무서운데? 퀘스트 주세요. 어 퀘스트 줬다. 제발 쉬운 거 주세요. 어? 뭐야 몬스터 100마리 잡으라는데 얘가 몬스터였어. 오호호. 뭐야 나 어떻게 남은 줄 알았는데? 야자수 몬스터야? 와 야자수 몬스터인데 엄청 세. 오호호. 어 그래도 우리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난 3%짜리가 있으니까. 이럴 수가. 그런데 얘 100마리 잡아야 된대. 안 돼. 열심히 잡자. 오 알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양옆에 이렇게 물이 흘러. 오호호. 얘네 좀 잡긴 했는데 우리 알을 좀 교체해볼까? 어 이거 좀 약하다.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약해가지고 더 좋은 알로 교체하면 빨리빨리 잡을 수 있을 거야. 네 거기서 만나요. 네 자 알을 까보겠습니다. 오야야야야야야 오야. 와 딸기가 엄청 많이 들 것 같은데 다행히 한 번에 다 까졌네. 오 무슨 파이리처럼 생겼어. 포켓몬스터 버터플라이 같이 생겼다. 와 나도 야자수 나왔다. 좋은 것 좋은가? 어 뭐야? 어 딸기가 부족해. 그래도 일단 나도. 펫을 교체하자. 애들 안녕. 좋았어 최종 펫. 무슨 포켓몬스터 같아. 애들아 몸통 박치기. 오 완전 세졌어. 와 너로 100마리째다. 야! 아 100마리. 경주야 너는? 다 했다. 오 진짜? 오 딱 맞춰서 같이 했네. 오다다다다다다. 어 우리 알까지 말고 바로 보스 잡으러 가보자. 좋았어. 열쇠 주세요. 저기요. 오 열쇠 줬어. 열쇠 받았다. 들어가 보자. 와. 여기게요? 오 뭐야? 오 엄청 무섭게 생겼는데? 인디안 보스다. 그때 같이 공격해야 돼. 어 그래?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공격하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야! 오 완전 세. 얘들아 공격해. 얘들아 공격해. 어 얘 뭐 공격 안 하는데? 오 뭐야? 점프해. 우리들을 공격하다니. 어 이거 우리도 맞으면 피다라. 어디야. 이 나쁜 녀석 펫을 공격 안 하고 우리를 공격하다니. 아니 이럴 수가. 어 그래도. 어 불타오른다. 갑자기 피가 깜쳤어. 헐.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나 펫을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가볼까. 하. 좋았어. 하. 될 수 없지. 좋아 이 정도면. 아 한 번 더 있구나. 하 펫을 보지 않겠다. 어 좋아 일단 펫 다 만들기엔 딸기가 부족하고 있는 걸로 티어 업그레이드해서 가야지. 좋았어 티어가 엄청 강력해진 펫들로 한번 없애러 가볼까. 어 가만두지 않겠다 인디언. 어 물차오르도 공격을 하다니 치사한 녀석. 오 바위. 어, 뭐야 바위 조심해. 어, 오 뭐야 이거. 어 엄청 세잖아. 얘들아 공격해. 공격해라. 오 조심해. 오 이 정도쯤이야. 으아 아프다 그래도. 아 하자. 이거 물 차오르는 것만 조심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어. 어 근데 거의 다 잡았다. 오오 왔다가 왔다가 과연 다 잡았다. 오 잡았다. 와 우와 돈 엄청 들어왔어. 와 알도 엄청 많이 줘. 완전 재밌다. 예. 격두야 오늘 펫군단 시뮬레이터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마워. 맞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이 포켓몬스터처럼 생긴 몬스터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맞아 나비. 또린이 여러분들도 한번 펫군단 시뮬레이터 들어와서 저기 무서운 보스도 잡아보세요. 격두야 벌써 펫군단 시뮬레이터 7화째야 7화. 어? 벌써 7화나 됐어? 그래 여기 보니까
기본 마을부터 사막, 눈 덮인 곳, 정글, 구름 마을, 용암 마을, 와 엄청 많이 생겼는데 새로운 곳 두 곳이 또 생겼어. 우와, 두 군데가 더 생겼다. 여기 한번 또 가봐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그래도 펫 마스터잖아. 당연하지, 당연히 가봐야지. 여기는 귀여운 펫들을 데리고 다음 지역으로 또 가보자. 다음 지역 고고! 고고, 한번 들어가 봐, 300T. 오, 예? 오, 뭐야? 아니! 오자마자 엄청 무서운 애가 있어. 어? 뭐야? 얘들아 물리쳐! 어 뭐야? 팻군단 업데이트 됐나봐. 마우스 클릭 한 번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공격해. 어? 그러네? 옛날에 마우스 막 한 번 한 번 다 눌러줘야 돼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맞아, 엄청 귀찮았었어. 바둑이알이 나오는데, 바둑이알? 바둑이알? 호호, 얘네는 뭐야? 먼지처럼 생겼는데 먼지? 곰팡인가? 아니야, 똥처럼 생겼어, 똥. 아, 들어와 얘들아, 공격하지마. 아, 냄새가 어쩐지 냄새가 난다더니. 어? 맞아, 똥이랑 똑같이 생겼네. 이게 거대한 성이 있어, 무섭다. 저게 뭐야? 내가 빨리 먼저 가봐. 아이, 꼭 이런 거 나 시키더라. 같이 가자. 더 좋은 알을 얻어야 되는데 얘네는 우리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약하네. 똥 냄새 나는 친구들아, 다음에 또 올게. 안녕. 어우, 지지. 어, 여기 기사가 있어, 기사. 어, 저희 해치지 말아주세요. 다크나이트야, 이 녀석 과연 누가 이길까? 공개야. 역시 얘도 다굴에는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아, 네, 우리가 지는 거야? 어, 설마. 말도 안 돼, 얘네 엄청 센 펫들인데. 아니, 졌어. 아니, 이럴 수가. 형도야, 너는, 아니, 너도 졌구나. 안돼. 안되겠다, 똥냄새 나는 친구들을 더 없애고 알들을 부화시키자. 아니, 그런데 웬만하면 우리가 막 두 번째 몬스터까지는 없앨 수 있었는데 초반부터 너무 센걸? 그러니까. 어, 뭔가 이상해. 쟤네가 정말 두 번째 몬스터인가? 설마? 어, 저게 뭐야? 아, 뭐야, 여기 몬스터가 따로 있었잖아. 얘네 뭐야? 여기 한 지역에 세 가지 몬스터가 있는데 쟤네가 제일 센 애였나봐. 어쩐지 너무 세더라. 얘네가 약해 보이는구만. 아, 근데 너무 징그럽다. 얘네 뭐야, 바퀴벌레야? 어, 바퀴벌레 아니야? 아니, 장수풍뎅이 같은데? 공격해! 아, 장수풍뎅이구나. 오, 이겼어. 오, 나도 이겼다. 그래, 바로 이거지. 이래야 할 맛이 나지. 오, 예! 다굴에 장사 없다. 얘도 어버버버버 하면서 맞네. 밑에 여기 지역에는 딸기가 엄청 뾰족해. 아, 따가워. 어, 격자야 조심해. 이거 무슨 딸기가 이래? 엄청 뾰족해. 나도 이거 한번 캐봐야지. 따가워, 조심해. 근데 옛날에도 딸기 하나씩 클릭되는데 이제 애들이 한 번에 캐. 엄청 편해졌어. 어, 이렇게 진작에 업데이트 좀 하지 그랬어요, 제작자님. 아, 진작에 좀 해주시지. 어쨌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을 많이 구해서 다크나이트를 없애자. 어, 좋았어. 어, 그런데 나 벌레 진짜 무서워하는데 여기 위에 무슨 벌레 천국인데? 벌레가 너무 많아. 벌레 엄청 많아. 아니, 얘네는 곤충이라 그래야 되나? 아유, 어려워라. 어, 보기가 힘들다. 얘들아, 알 좀 주렴. 뚝배기. 좋았어, 이 정도면은 알도 엄청 많이 얻은 것 같아. 얘가 마지막 장수풍뎅이, 너로 끝내야겠다. 어, 예? 과연 알을 몇 개나 얻었을지 어디 보자. 알 58개나 얻었어. 나도 50개. 와, 이거를, 오, 막 엄청 신비한 애들 나오는데 얘 부화시키러 바로 떠나보자고. 좋았어, 허예. 오랜만에 오는 내 집, 히드라 집. 와, 이거 엄청 커, 지금 봐도. 하, 내 집이 더 좋은걸. 어디, 경도 집이 어딨지? 하, 이거 봐, 다 무너지는 집 말이야? 뭐야? 자, 그럼 알을 까보자고. 대결이다, 누가 더 좋은 펫이 나오는지 말이야. 내 행운을 실험해보겠다. 야! 자, 간다! 오, 여기 3%짜리 막 골렘도 있고. 어, 뭐야, 바로 레어 3% 나왔어. 뭐 레어? 내가 운이 좋은가 봐. 야, 오늘 민트가 운이 좋은 날인가? 여우다! 어, 먼지! 여우! 먼지! 우와! 이거 나이트 떴다, 나이트! 오, 되게 멋있는 애들 나타나네. 다 부화시켜. 오예. 볼 것도 없어, 그냥 부화야. 어, 뭐야? 어, 딸기가 부족한 줄 알았네. 오예. 와, 3%짜리 골렘 또 떴으면 좋겠다. 여우가 되게 많이 나온다. 어, 나무인간 나왔어, 나무인간. 나무인간? 어, 나무인간 8%짜리. 오호. 어, 나 알이 엄청 많구나. 어, 좋아, 마지막 알 과연.
어, 끝났다. 허허, 격대야, 나 벌써 다 했어. 나도 다 했다. 내 멋있는 패트를 보여주도록 하지. 어? 어, 이게 또 패치가 되더니 이게 알이 까면은 더 공격력 높은 애들로 자동으로 바뀌나 봐. 어, 그렇네. 어, 지금 패시 장착이 돼 있어 그냥. 어, 진짜? 와, 이거 업데이트 너무 잘 됐다. 아니, 진작 좀 해주시지. 그니까 옛날에 이거 하나하나 빼가지고 다시 넣기 귀찮았는데 일단 합성을 시켜볼까? 네. 합성, 티어를 업그레이드. 이야! 좋았어, 격조야 이거 봐라. 나도 봐라. 격조야 미안한데 너 골렘이라고 아니? 어, 뭐 뭐야, 나 골렘 안 나왔는데. 이렇게 골렘이 있어야 요즘 이제 펫들 가지고 다니는 사람 중에서 유세를 떨 수 있다고. 완전 멋있잖아. 그리고 이쪽에 나이트 얘도 있어. 나도 있거든. 어, 흠, 너도 있었군. 쳇. 자, 그러면 한번 다크나이트 없애러 가보자. 좋았어, 가자. 가자, 텔레포트. 민주야, 준비됐어? 준비됐어. 다크나이트 없애는 거야. 내가 먼저 공격해볼게. 저 등을 공격해. 공격, 오. 오호호. 미안하지만 너 이제 우리 상대가 안 된다. 뭐야, 벌써 끝났잖아. 오, 알이 엄청 신비해. 이거 봐봐. 오. 오, 뭐야, 별거 아닌데? 덕들을 하나하나 물리치면서 성 쪽으로 올라가자. 네? 이 녀석들 비켜! 우리 상대가 안 돼, 너희는 이제! 뚝배기! 여긴 우리 구역이야! 우리 구역이야! 미안하지만 우리가 너무 가게져버렸다. 뚝배기! 다음 지역 가자! 띠용! 오, 여기 문이 있다, 문! 어, 문이 있네? 오, 6Q! 6Q를 버려야 돼, 경태야, 6Q! 6Q? 어쩔 수 없다, 돈이 없으니까 로벅스를 지른 수밖에 없어! 헐... 로벅스를 또 지른 수밖에... 우리가 로벅스 할 때마다 안 지르면 섭섭하지. 좋았어, 3Q짜리 두 개 사면 되겠다. 오케이. 395 로벅스짜리 두 개. 좋아, 이제 6Q! 마지막! 마지막이야 여기가! 후! 오, 두근두근두근... 자! 오픈! 어, 뭐야! 아! 아, 아, 뭐야, 극장 괜찮아? 아, 여기 성 아니야, 성 안! 서성? 어, 악마들이 사는 것 같아. 저기 봐봐, 뭐가 움직여. 밑에 너 먼저 가봐. 어, 먼저 가. 난 연약하다고. 무슨 소리야, 나도 연약해. 어, 여기 딸기는 무섭게 생겼다. 딸기? 와, 딸기 체력 엄청 많아. 뭐야? 뭐야, 이거 다 언제 캐라고. 좋았어, 펫들 딸기도 배부르게 먹었겠다. 이제 얘네를 잡으러 가볼까? 슬금슬금 슬금슬금. 어, 이럴 수가, 얘네 뭐야. 오, 완전 진짜 진짜 다크나이트다. 어두워. 공격 공격. 와, 어, 그래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와, 겨우 잡았다. 오, 잡았다. 엄청 센데 얘네. 와, 알이 엄청 신기해. 투명한 알이네. 오, 얘네 잡고 얘 다음 애들은 우리가 못 잡을 것 같은데. 일단 얘네 먼저 잡아야겠다. 뚝배기.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더 있나? 아, 커밍순이야. 커밍순? 어, 뭐야, 여기 커밍순. 커밍순, 커밍순. 아, 얘네 다 똑같은 애들인데? 어, 다음에 업데이트 할 건가 봐. 어, 뭐야. 아, 아직 업데이트가 더 됐나 봐. 우와, 근데 문이 엄청 많아. 여기도 커밍순, 커밍순, 커밍순. 여기도. 우와, 엄청 기대된다. 어, 뭔가 엄청난 게 진짜 나오나 본데? 오. 격대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아쉬운데 얘네 잡고 한번 알을 부화시켜보자. 당연하지. 얘네 한 50마리에서 100마리 부화시키면 엄청나게 좋은 애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다음 지역 업데이트 때 가려면 얘네 펫들이 필요해. 오케이. 열심히 잡아주자고요. 격두야, 격두야, 여기 엄청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어. 뭐야? 이 사람도 퀘스트를 주나 본데 악마인가 봐. 호호, 악마다. 한번 말을 걸어볼까? 어? 저희 여기 도와주러 왔으니까 막 괴롭히면 안 돼요. 대박하게 생기셨잖아. 어? 뭐야? 어? 얘네를 250마리 잡으래. 안 돼! 안 돼! 이런, 괜히 말 걸었다.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아버렸다. 안 돼, 250마리나 잡으라고? 아니, 아무리 열심히 잡아도 지금 50마리밖에 못 잡았잖아. 아이고, 언제 잡지? 미뚜야! 뭐야, 격두잖아. 어, 격두야! 미뚜야, 나 펫 바꿨어. 어, 뭐야, 아, 펫 바꾸러 갔었어? 250마리 까기가 힘들어서 펫을 바꿨지 뭐야. 얘네 뭐야? 멋있지? 내 군사들이야. 와, 완전 멋있어. 얘 한번 잡아봐. 잡아볼까? 나도 한번 잡아볼게. 비교해보자. 하나, 둘, 셋. 과연! 와, 얘네 진짜 멋있다. 와, 뭐야? 나 벌써 끝났어. 대박. 나도 까야겠어. 안 되겠다. 아, 그래, 얘네를 먼저 부활시키고 잡았으면 됐는데 난 바본가 봐.
믿돼. 그런데 확률이 희박하니까 조심해야 돼. 확률이 희박하다고? 무슨 소리지? 일단 알겠어. 잘 가. 아니 그런데 경도는 왜 다 똑같은 펫이었지? 펫이 분명 여러 마리 있을 텐데 이상하다. 일단 나도 까볼까? 어디 보자. 여기 있다. 알. 어디 보자. 전부 다 부화시켜버려. 우와 하나 하는데 무슨 33티나 들어. 엄청 많이 드네. 오이. 자 까볼까. 어 뭐야, 얘가 95%고 나머지 5%고 0.3%잖아 하이. 아 이래서 격도가 확률이 이게 적다고 한 게 이거구나. 이거 0.00002%고 얘 이거 확률 왜 이러냐 이거. 아 그럼 얘만 나오겠네 다 95%니까. 아이고 이거. 어 나 5%짜리 레어 하나 나왔다. 오 되게 이상하게 생겼네. 아 이거 웬만하면 뭐야 잉? 뭐야 설마 딸기가 없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한 번밖에 안 깠는데 딸기가 다 사라졌어. 이런. 딸기를 캐러 가야겠다. 오호호호. 얘 진짜 무섭게 생겼다. 아! 아유 이 지역으로 오면 왜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거랑. 격도 어딨어 격도야. 오이호이 격도야 나왔어. 격도야 이게 왜 확률이 낮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 어 너도 똑같은데. 어 한 마리 더 뽑았네. 어 얘 5%짜리 나왔는데 나머지는 도저히 뽑을 자신이 없어. 확률이 이상해. 어 근데 쟤 무섭게 생겼다. 그치 엄청 무섭지. 얘들아 공격해. 오 엄청 세. 엄청 빨라. 와 진작 이렇게 잡을걸. 250마리 금방 잡을 수 있겠어. 근데 나 다른 애 부화시켜서 더 세게 이게 군단을 만들고 싶은데 딸기를 좀 더 캐야 될 것 같아. 딸기 엄청 많이 필요할걸. 와 딸기가 엄청 강력하다. 이게 딸기가 쉽게 캐지지가 않네. 얘들아 내가 왔다. 딸기 다 먹어. 좋았어.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막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0.5% 0.3%. 안 돼! 역시 얘네만 나오는 건가? 역시 막 나! 유튜브 하면서 이거 군단 하면서 막 0.3% 이런 거 한 번도 나 나와본 적 없다? 야, 나 누구랑 얘기하니? 격도야? 격도 어딨어? 안 돼! 이런 딸기를 전부 다 했는데 펫이 기사밖에 안 나왔잖아? 기사를 다 티어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너희들 다 4티어로 만들어줄게. 오! 4티어가 됐는데 얘가 훨씬 더 세네? 아 뚫! 아 뚫! 경도야 경도야 나왔어! 어? 민트 왔네? 아 뭐야 경도 기사가 고작 1티어였잖아? 허 참. 어 민트야 이거 뭐야 4티어잖아? 경도야 1티어로 뭘 잡겠니? 이거 봐봐 호잇! 끝! 아니! 경도야 수준 낮으니까 딴 데 가서 놀아. 나도 빨리 부활시킬 거야! 경도 화이팅! 왔어 격투야 나 마지막 250마리 잡았어. 나도 다 잡았지롱. 어 격투야 진짜 고생했어. 과연 퀘스트를 보상을 뭘 줄까? 두구두구두구두구 뭐야 200티밖에 안 줬어 장난해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와 그래도 오늘 이렇게 기사단 군단이 생겨서 너무 행복한걸. 또린 여러분들 한번 펫군단 시뮬레이터에 들어와가지고 멋있는 기사단을 만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꼭 좋은 펫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 새로 나오는 것도 저희가 리뷰해 드릴 테니까 꼭 구경하러 오셔야 돼요. 그럼 또린 여러분들 안녕. 안녕.